이상하다. 수분이 너무 과잉 현상이 벌써 있는 건가? 빠지는 나이 40도 안 됐는데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로 나타난다면 사람들 금방 나왔는데.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참 그 지루했던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건강이 소중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건강. 건강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건강이란 좋은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향기다. 라고 말이죠. 그만큼 음식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음식을 소홀히 여기세요. 아무 음식이나 마구 드세요. 그래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자는 아닙니다. 식품업계 출신입니다. 식품업계에 몸담고 가공식품 만드는 일을 직접 해왔습니다. 지금은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쁜 가공식품들 만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는 이제 글 쓰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작가님 이제 전작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스테디셀러. 이번 책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아, 예. 네, 그 이제 그 식품 회사에서 몇 년 정도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 일했던 회사가 과자 회사였는데 만 16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16년 동안 이제 과자를 직접 개발하고 네. 그렇습니다. 테스트하고 이런 일을 하셨던 거죠? 이제 식품회사 보면 이제 기술연구소들이 있어요. 네. R&D 부서인데 네. 거기서 이제 신제품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제가 그 일을 맡았었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생에서 거의 10년 넘게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예. 몸바친 업계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른소리 어떻게 쓴소리를 좀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좀 이런 책들을 쓰시고 이런 목소리를 내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그 당시 조금 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용기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되도록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보자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작용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식품회사 일을 하시면서 과자를 먹었던 양이라든지 어떤 생활 패턴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회사들이 되게 비슷한데요. 거기서 신제품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먹어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받는 검사라고 그러죠. 네. 맛을 파악하고 이제 먹어보면 또 대체 정확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 이제 그 맛있게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일부터 시작이에요. 업무 시작이 아침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먹고 또 이제 일하고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먹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또 오후에 또 똑같은 일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일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과자를 만들다 보니까 과자를 주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저도 과자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그런 생활에 빠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업무하고 관계없이 회사 밖에서도 그냥 네. 저절로 과자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과자를 먹는 일이 생기고 그래요. 아마 양으로 치면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독 많이 먹었어요. 과자 만든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과자가 되게 비만 식품이고 네. 좋지 않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먹더라도 아주 조금씩 맛만 보는 정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는 아마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먹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신 거죠? 열심히 일했다고 보는데 네. 조금 좀 바보스러운 점도 있었죠. 되도록 좀 적게 먹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원래 과자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무적으로 네. 하다 보니까 일을 먹게 되고 먹다 보니까 이제 중독성을 느끼셨다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중독사는 어떤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무슨 뭐 연휴 같은 때 그때는 이제 사무실에 없으니까 일을 네. 안 하니까 과자 먹을 일이 아무래도 적지 않습니까? 네. 어떤 때는 뭐 하루 종일 뭐 어떤 때는 이틀 동안 과자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때는 뭔가 속에서 어떤 그 허전함? 어떤 갈증 같은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잡히질 않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과자를 먹고 나면 다시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없어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과자를 자주 모르게 먹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자를 원래 먹잖아요. 예. 근데 먹으면서 그냥 아, 맛있다. 뭐 배가 부르다. 뭐 이런 느낌 받는데 예. 작가님께는 그 다른 뭐 증상이나 이런 현상 같은 게 있으셨던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네. 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났어요. 사실 제가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유해성이 남들보다 빨리 나타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당시 30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체중도 건강하다고 제가 건강에 대해서만은 자신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네.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피로가 엄습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말이죠. 가끔 가슴이 쥐어짜는 듯하면서 아주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리고 집중도 잘 안 돼요. 네. 괜히 짜증이 막 나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고. 네. 이상하다. 노화 현상이 벌써 오는 건가? 아직 나이 40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검사를 좀 받아왔어요. 네. 종합검진을 큰맘 네. 먹고 가서 받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 신체 나이는 지금 뭐 이미 40대도 넘어가 있대요. 네네.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놀랬죠? 네.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은 해야지. 일을 해야 되니까 과자 계속 먹으면서 네. 생활을 계속 하다가 네. 여러 이제 사연이 저한테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네. 제가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관계가 있다. 그럼 첫 진단을 받으시고 몇 네. 년을 더 회사를 다니신 거예요?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게 한 10년쯤 됐고 네. 한 2, 3년 정도 더 이제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종합검진을 받은 거예요. 종합검진을 받고 이제 협심 증상이 있다고 그랬다가 또 한 2, 3년 더 이제 참고 일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제 과자하고 협심증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게 네. 바쁜 식품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얘기의 주제어가 되겠는데 네.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 예, 식품 첨가물이 바로 식품 첨가물 잘 아시죠? 어떤 목적으로 해서 식품에 쓰는 물질, 대개 이제 화학 물질들인데 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화학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단맛을 내는 설탕 같은 거, 네. 물엿, 과당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정제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제당 그리고 또 이제 또 유지가 있잖아요. 네. 유지, 예, 유지가 뭐 식용유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데 네. 문제가 이제 마가린, 쇼트닌 그런 굳기름. 경화유라고 그래요. 네. 그런 경화유 이런 게 주로 이제 가공식품에 쓰이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 식품 첨가물로 다 이제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화학물질, 정제당, 정제가공물질 이게 건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재앙과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네. 알았으면 네.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네. 그렇게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거더라. 그게 거의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들어가고 특히 네. 과자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식품 첨가물 하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이제 방부제 정도거든요. 이제 유통기간이 길어야 되니까 뭐 다른 것들을 이제 넣는데 이제 그 이제 저도 그 라벨을 보면은 되게 이제 화학 이름 붙은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섞여 있잖아요. 뭐 밀, 뭐 그 다음에 쭉쭉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예. 이게 일단 얼마나 들어있는지 사실 모르겠고 또 이제 그냥 조금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그냥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몸에 해로울까? 해롭다면은 그 우리나라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허가를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방부제는 그 많은 식품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네네. 조미료, 향료, 색소, 산부조절제, 증염제, 유화제 뭐 이런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물론 이것들 다 허가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허가된 게 아니고 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허가되고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당국자들은 해로운 것 사실을 알고서도 이제 이게 꼭 또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쪽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봐요. 비용. 그렇죠. 네.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면 아주 값싸게 간편하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을 쓰면 가공식품의 부가가치를 확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경제 정책 위반자들도 그렇고 보건 당국의 당국자들도 그렇고 해로운 건 있다 이거지 있을 네.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만 이런 더 큰 그러한 효과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소비자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경제성보다 건강을 더 중시하겠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그걸 알려야 되는데 네. 그 사실을 네. 그런 거는 전혀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괜찮다로만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식품 첨가물 해롭겠지 그런 건 다 그냥 알고 있는데 그걸 막연히 알고 있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막연히 알고 있죠. 다 나라에서 허가한 거고 네. 저렇게 큰 회사에서 네. 쓰고 있는 건데 또 많이 먹고 있고 근데 뭐 아니 뭐 괜찮겠어 이제까지 먹어왔고 네. 근데 식품 첨가물 유해성이 네. 특징적인 게 네. 바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금방 다 아는데 조금씩 우리 몸과 마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수준에 또 도달하면 문제가 뻥 터지는데 네. 그게 바로 성인병. 요즘에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예요. 아주 먼 훗날 나타나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보존료 같은 것 중에 보면은 발암물질이 꽤 많아요. 보존료들 대개 보면 발암성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거 들어있는 식품, 신선식품 중에 이제 특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거 먹는데 가지고 나 그런 거 먹었는데 괜찮네. 우리 애 그거 매일 주는
걸리는데 우리 애 뭐 암 안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차츰차츰 그런 인자의 노출이 지속적으로 되면 그게 문제가 반드시 터져요. 짧게는 10년, 보통 3, 40년, 길게는 한 5, 60년 후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추적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인과성 입증도 어렵고 인과성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내가 과자 먹어서 지금 협심증 전조증 이상 이런 게 생겼다라는 걸 아시고 나서 가장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떠셨던가요? 네. 사실 크게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안에서는 특히 이제 기술연구소 안에서는 금기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쓴다 잘 안 해요. 그 선배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보면은 선배들 중에서 그런 걸 먼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얘기 툭툭 하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쉬쉬하는군요. 그냥. 그렇다고 짐작은 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식품 전공했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라요. 그냥 막연히 아 이거 뭐 색소 이거 좋지는 않은 거지. 근데 뭐 다 허가된 건데 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쓰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거 잘 몰라요. 저도 한 10년 동안 모르고 있었으니까 사실 대학에서 식품 전공했고 그리고 아이 전문가니까 소위 말해서 식품 전문가들이라고요 나름대로. 그런데도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렇게 만든 걸 많이 먹어왔고 그랬으니까 이제 가끔 이제 더러는 어떻게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이 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선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고 있던 걸 누가 어디 가서 이제 슬쩍 얘기하면은 에이 뭐 다 그냥 이렇게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에. 자기가 일하는 일의 그 정체성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 이제 허가가 무해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저기 엄연히 미국의 당국인 FDA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해요. 허가 받았다는 게 해롭지 않다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그 허가 받았다는 그 의미는 그 정확히 뭘까요, 그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증은 되지 않았고 생각이 된다. 근데 그게 장기간 실험을 해서 얻은 그런 결과로다가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체 실험을 한 게 아닙니다. 인체 실험 못해요. 식품 점검을. 다 동물 실험을 해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는 설사 안전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훨씬 더 정교하게 돼 있거든요. 생화학 체계가 사람 몸은.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특히 두뇌 세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중들은 이제 허가? 무해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당국에서도 일단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고 일단 무조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당국에서도 예를 들어 새롭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쵸. 새로운 걸 왜 허가해줬냐고. 근데 사실 식품 첨가물 허가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수박화탁식이라고 보면 돼요. 동물 실험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식품 첨가물을 안전성 검사를 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안전성 검사 한 가지 어떤 물질만 투여를 해요. 네네. 동물한테. 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나 잘 보고 아 괜찮네 허가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식품 첨가물 먹을 때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어요. 그렇죠. 가고 싶으면 식품 점검을 뜨는 게 최소한 10가지 이상 쓰고 많은 거는 한 가지 식품에 수십 가지 첨가물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화학물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되었을 때 그걸 복합적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 화학물질의 칵테일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엉뚱한 유해성이 새로 나타나요 몸 안에서. 섞이면서 화학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 물질도 만들고 전혀 엉뚱한 첨가물에서 발암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사실들이 요즘 들어서 생리학이 발달하고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었죠. 그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작가님 책에서도 써있지만 그 이제 설탕을 대체한 감미료들이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게 보통 광고를 보면은 칼로리가 제로다,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와 이제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물질이 나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좋은 점만 얘기를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근데 잘못된 것도 있어요. 칼로리가 제로라는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당뇨를 촉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연구 자료를 보면은 당뇨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네. 근데 또 당뇨를 오히려 촉진한다 그런 연구도 있어요. 네. 칼로리가 제로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보고 그 하나만 보고 다이어트 가미소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칼로리가 제로라는 건 맞는데 칼로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다? 아니에요. 동물 실험을 해보면 칼로리는 제로지만 오히려 더 비만을 일으키더라. 그 인체 내에서는 지방 성분의 연소를 방해한다. 합성 감미료가. 그 물질이. 네.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지방층 축적을 일으킴으로써 네네. 비만을 유도한다. 비만의 원인이 된다. 네네. 그런 보고들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당뇨를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원래 우리가 딱 먹었을 때 단맛이 난다면은 그러면 당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체가 그동안 생활을 하면서 적응되어 온 하나의 그 술이에요, 술리. 되게 자연식품 중에 단맛 나는 거 잘 보세요. 다 당분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먹잖아요? 그럼 당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 당분이 들어왔네? 당분을 그러면 대사를 시켜야 되겠네? 당분이 에너지원입니까? 네. 아닙니까? 아, 그래서 대사시켜서 에너지원을 뜯어야 되겠네?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런데 합성감미료는 요새 이상한 물질이에요, 그게.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단맛이 느껴졌어. 어? 그래서, 아, 당분이 들어왔네? 그리고 이제 당분을 대사할 준비를 다 해요. 당분을 대사시키는 호르몬 분비가 막 되고 근데 막상 봤더니 당분이 없어요. 그래서 허탈해해요. 이게 당대사 시스템이 나중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혼선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대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대사성 질환에 걸리는데 이게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이 대사증후군이 현대병, 즉 생활습관병의 길목,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현대병, 생활습관병은 이 대사증후군부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 나온 감미료들이 이제 우리 몸이 생전 처음 접하는 물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몸 안에서 내 교란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물질이에요. 우리 몸 인식하기에.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 세포들이 보기에는 이 합성감미료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외계인 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합성감미료가 나쁘다는 걸 알겠어요. 그럼 이제 설탕은 그냥 먹으면 되나요? 설탕도 이제 설탕은 합성 물질은 아닙니다. 그죠?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분리시켜서 만든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자연식품 중에 단맛 나는 식품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안에는 당분이 들어있는데 당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꼭 같이 들어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식물성 미량 영양분입니다. 이거를 당분하고 같이 섭취해야만 당분이 정상적으로 잘 대사가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동안 그렇게 적응해왔기 때문에. 근데 설탕은 뭐냐, 사탕수와 사탕물을 이용해서 자연식품에서 만들되 그 안에 있는 당분만, 수크로스라는 자당 성분만 분리해서 순수한 그 자당 물질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9.7%가 자당 성분이에요. 나머지 0.3%는 미량의 수분, 뭐 이물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섬유질, 비타민은 없어요. 그런 게 꼭 필요한 미량 영양분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대사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사가 정상적으로 잘 안 일어나고 당대사 시스템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그 섬유질이나 미네랄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보는 그 백설탕, 흑설탕 이런 데 다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사탕수수 자체를 먹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같이 섭취하는 게 되지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사는 그 설탕을 먹으면은 그것만 분리해서 먹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아주 좋은 자연식품인데 그 통째로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과일 안에 들어있는 당뇨, 그건 이제 과당이잖아요. 과당만 빼서 먹으면 나쁜 거예요. 이제 과일 안에 있는 당류만 먹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그게 그냥 우리가 보통 과일을 그냥 껍질을 벗겨 먹거나 그냥 먹잖아.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과당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옥수수로 만들어요, 과당을. 근데 그게 그 옥수수로 만들기 전에 예전에는 과당이 필요하면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을 빼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 옥수수로 만들면 훨씬 더 값싸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이 있다고 하셨어요. 고인슐린 혈증.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설탕과 같은 정제당이 일으킨 대표적인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그런 정제당을 좋아하는 사람의 몸이 고인슐린 혈증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많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
인슐린의 그 농도가 확 올라가요.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 당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있어야만 당분이 잘 대사되고 에너지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인슐린은 최대한 적게 분비되는 게 좋아요.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는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고 혈액 안에도 인슐린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제 설탕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 대사 시스템이 삐걱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당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고 인슐린 함량이 높아요. 왜냐하면 당 성분이 분해가 잘 안 되고 대사가 안 되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서 자꾸만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능률이 안 오르는 거죠. 그게 이제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그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은 이게 이제 대사성 질환을 비롯해가지고 대사 증후군도 시작하고 그 여러 가지 현대병. 혈압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혈당치 올라가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심장병, 중풍, 뭐 통풍, 뭐 그리고 또 당뇨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암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인슐린은 종양세포의 비료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문가 사이에 쓰이는 네. 말인데 종양세포가 바로 암 아닙니까? 암세포 네. 아닙니까? 그 인슐린이 많으면은 암세포들이 더 훨씬 더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암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암 발병률이 쫙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예, 그 당뇨 이런 거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단 거를 먹으면 이제 수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서 설탕을 먹어도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아, 예, 예. 예 그거 어떻게 되냐? 근데 그게 이제 설탕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설탕 하면은 보통 이제 백설탕을 연상하시는데 네. 그 백설탕이 나쁜 거죠. 나쁜 이유가 정제를 했기 때문에 당 성분만 분리시킨 물질이기 때문에 예, 나쁜 건데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탕수 사탕무 즙액을 그대로 졸여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섬유질 같은 것들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물론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이 손실되긴 하는데 네. 상당량이 그대로 이행이 돼요. 그러니까 당분이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필요한 미량분들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비정제 설탕을 먹으면 이 비정제 설탕은 설탕이 우리 몸 안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네. 고인슐린 혈증, 고지혈증 이런 거를 훨씬 적게 네. 일으키고 뭐 어떤 연구를 보면 오히려 그런 문제를 억제한다. 억제한다. 그런 연구 자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비정제 설탕을 마트에서 살 수가 있나요? 아, 있죠. 근데 일반 마트에서는 없고 네. 이제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셔야 이제 사실 수 있는데 일반 마트에서도 보시면은 그 누런 색상의 유기농 설탕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완전 비정제는 아닌데 네. 한 반 정도는 비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개 정제 설탕을 정제할 때 보면 두 단계에 걸쳐서 하거든요. 네. 물리적인 정제, 화학적인 정제. 네. 근데 그 유기농 설탕, 누런 색상의 유기농 설탕은 물리적인 정제만 살짝 하고 화학적인 정제는 안 해요. 그래서 미량 영양분들이 한 반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정제는 아니지만 네. 그거는 백설탕보다 훨씬 나은데 그 친환경 식품 매장에서 파는 완전 비정제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 이용하셔도 돼요. 백설탕보다 좋으니까. 완전 비정제 그 친환경 예. 마트에서 판다는 예. 그 모양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아,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색깔. 색깔이 어떤가요? 색깔이 네. 백설탕은 눈처럼 하얗죠? 네, 네. 근데 비정제 설탕은 색깔이 누렇거나 무척축한 색깔을 띱니다. 근데 이제 수밖에 없죠. 색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맹점이에요. 색깔만 보고 검은죽죽하다가 해서 아 이거 비정제 설탕인가 보다 이렇게만 대부분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백설탕이 나쁘다고 해서 네. 꼭 흑설탕을 사다가 시중에서 파는 일반 슈퍼도 네. 좋고 마트도 좋고 그런 데서 파는 흑설탕을 사다가 아 이거 자연의 설탕이야 정제하지 않은 설탕이야 이런 생각 꼭 열심히 드시는데 이게 또 오해예요. 왜냐하면 라벨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가공식품을 선택하실 때 라벨을 꼭 살피셔야 되는데 라벨을 보시면 거기 카라멜 색소라고 색소 이름이 표기가 돼 있어요. 색소로 착색한 거예요. 그 카라멜 색소도 무척 해로운 색소거든요. 네. 그건 완전 사실은 정제당이에요. 정제설탕인데 거기에 색소로 착색해서 색깔만 거무죽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제품은 보면은 네. 카라멜 색소 말고 그냥 흑당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제품도 있어요. 네, 네. 그 흑당 속에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흑이라고 들어있으면 다 카라멜 색소인가요?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네, 네.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이제 판단을 잘해야 돼요. 대개 이제 원당이라고 표기돼 있고 카라멜 색소라고 표기돼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이제 색소가 들어있는 이제 흑설탕이고 네. 그다음에 원당, 땅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흑당 속에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색깔만 가지고 겉보기만 보고
보고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비정제 설탕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라벨을 보시고 비정제 설탕 100% 비정제 설탕은 거기에 원당 100%라고만 딱 써 있어요. 다른 거 저 하나도 표기가 돼 있지 않아요. 네. 근데 거기에 다른 게 뭐 색소 이름이 들어갔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땅이라든가 이런 글자가 표기돼 있으면 아 이거는 색소로 착색한 자연의 설탕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가님께서는 실제로 비정제 설탕을 드시나요? 예, 저는 집에서는 비정제 설탕을 드세요? 물론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비싸거나 예. 혹은 뭐 맛이 좀 덜하거나 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가장 큰 이유가 네.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예 정제 설탕과 비정제 설탕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누가 가르쳐 준 사람 있어요? 보건당국에서 말하는 적 있어요? 네. 식품회사에서 설명해준 적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아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사실 그 상당히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알려지질 않아요. 목소리도 작고 그쵸. 그분들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얘기하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무슨 홍보 효과를 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홍보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 얘기하는 거는 누리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비용도 네. 들어가고 막 네. 그러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분들의 그 양심적인 얘기를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그냥 진짜 정통 비정제 설탕과 색소로 착색한 가짜 비정제 설탕이라고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거와의 차이점도 잘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이제 안다 하더라도 가격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많이 차나요? 얼마나 차나요? 그게? 보통 이제 한 3배? 3배 내지 어떤 경우에는 뭐 5배 정도까지 비싼 경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좀 내려오고 있어요. 네네. 네, 많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네. 아직도 한 2, 3배 정도는 비싸다고 보면 돼요. 그게 원래는 더 싸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가공 가공이 덜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네. 이걸 수작으로 만들어요. 아. 기계화 내지 대량 작업이 네. 안 되니까 그렇죠. 백설탕은 큰 회사에서 자도 전자동화라 해서 네.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네. 아주 생산 단가가 굉장히 싸게 먹히는데 이 비닐 설탕은 그 자동화라 해서 만들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비정제 설탕 시장이 커져가지고 네. 커지면은 이제 재당에서도 그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있는 기계들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설비들. 뜯어 고쳐가지고 비정제 설탕 만드는 라인을 고치잖아요? 그때부터는 가격이 뚝 떨어질 겁니다. 백설탕은 훨씬 쌀 겁니다. 그때까지는 소비자들이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네. 비정제 설탕을 이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지만. 그렇죠. 어. 소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그렇습니다. 일단 모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계절에 따라서 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매실들 한참 담그는 네. 매실처럼 담그는 계절 좋을 텐데 네. 설탕 무척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걸 다 비정제 설탕으로 담그면 굉장히 좋아요. 맛도 좋고 영양제로도 얼마나 좋은데요. 네. 그런데 설탕 값이 그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3배가 올라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감당을 하기 어려워서 그냥 알면서도 그냥 싼 백설탕을 쓰는 경우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실청을 판다고 했을 때 이게 비정제 설탕 몸이 좋다고 3배 가격을 더 주고 팔면은 나도 어쨌든 3배 더 붙여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들이 그걸 몰라주지. 3배를 살까? 아, 그렇지. 안 사니까 안 팔리는 상품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냥 백설탕 넣어서 파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를 이제 사업용으로 만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작가님이 집에서 드셔보셨을 때 뭐 촉감이나 미각적으로도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 색깔부터 다르고요. 네. 백설탕은 쌀알처럼 이렇게 막 흐트러져요. 막 흐트러져요. 저 뭉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네. 근데 비정제 설탕에는 수분 함량도 좀 높거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흡수성도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 보관을 잘해야 돼요. 딱 잘못하면 이제 덩어리도 생기고 네네. 뭉치기도 하고 네네. 좀 그래요. 근데 또 이제 맛을 보면은 네네. 맛을 보면 백설탕은 단맛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비정제 설탕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섬유 같은 자연의 그 영양분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네. 풍미가 훨씬 더 진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딱 보기에도 일단은 뭐 뭉쳐있고 이러면 이게 제품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많이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작가님이 이 모든 걸 알고서 우리 이제 비정제 설탕 먹자 했을 때 보통 가정을 이제 아내분이 꾸리잖아요. 예. 아내분이 아, 무슨 3배나 비싼 설탕을 사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가정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네.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백설탕 전혀 안 사요. 저희 집에는 전혀 안 사고 저는 백설탕 먹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희 가족이 다 그래요. 네. 예, 이제 저기 요리할 때는 꼭 이제 비정제 설탕
좋다고 쓰는데 네, 네. 저희 아내가 아주 이제 요즘 적극 나서가지고 그걸 이용하는데 네. 그게 사실 집에서 설탕 쓸 일이 그렇게 많지 맞아요. 않고 많이 안 먹고 네, 좀 비싸게 나왔다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기꺼이 그걸 이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 네. 좋은 점이 먹어보면 흠이 훨씬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점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네. 지금은 배수 다 안, 손 안 돼요. 콜라 이제 많이 먹잖아요. 이제 예. 뭐 피자, 치킨, 햄버거. 그러니까 사실 물 대신 콜라 마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콜라는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진짜 네. 콜라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네. 거의 물 안 마시죠. 작가님은 근데 처음부터 안 드셨나요? 그럼? 콜라요? 네. 아니에요. 저도 콜라 얼마 안 먹었는데 네. 예전에 네. 과자 먹을 때 네. 그때는 사실 제가 식생활이 무척 안 좋았었는데 그때 과자만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식품에도 유유상종 같은 게 나쁜 식품은 나쁜 식품은 또 땡겨요. 네, 궁합이. 네. 예,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자를 이게 먹다 보니까는 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도 그런 걸 저도 모르게 즐겨 먹게 되고 마시는 건 청량. 요즘 음료들이 얼마나 또 종류가 많습니까? 네, 맞아요. 좀 밖에 가다 보면 길거리에 그냥 자판기들 그냥 얼마든지 쓸 통전 몇 개만 넣으면 간편하게 네. 빼서 마시고 마시고. 거의 당시 물을 안 마셨던 것 같아요. 주로 그런 음료성 제품들. 그런 걸 마셨고. 네. 콜라도 무척 많이 먹었어요. 네. 얘 콜라가 이렇게 중독성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콜라 안 마시면 뭔가 좀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쵸. 밥 먹고 나면은 당연히 이렇게 콜라 뿌려서 네. 잔이 가고.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가 또. 디저트로다가 네. 그렇게 그 생활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전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청량음료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콜라가. 네. 이게 특히 청량음료 중에서 네. 나쁜 겁니다. 전문가들이 제일 꺼려하는 식품이 바로 탄산음료예요. 꺼려하는 식품 1위가. 1위예요? 예, 얼마 전에 뭐 언론사에서 네. 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가장 먹기 싫은 거 네. 골라봐라. 네. 제일 많이 나온 게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예요. 특히 이제 콜라가 사이다보다 더 나빠요. 네. 색깔이 있잖아요. 아, 또 색소가 들어간 거죠? 사이다는 색소는 안 들어가요. 근데 콜라에는 색소가 들어가요. 색소가 아주 나쁜 겁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나쁜 거죠. 네. 콜라의 유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콜라 한번 라벨을 보세요. 맨 앞에 정제수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물이에요. 물이죠. 그럼 네. 나머지 이제 몇 가지 물질이 있는데 네. 그게 다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 식품 첨가물들을 물에 녹여놓은 용액, 쉽게 말해서 첨가물 용액, 이게 바로 콜라예요. 그중에 가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은 색깔을 내는 카라멜 색소. 카라멜 색소가 색소 가운데 전 세계인이 제일 많이 먹는 색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사용돼요. 지구촌에서. 근데 이게 무척 해로운 색소입니다. 왜? 이미다졸이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네. 색소 안에. 그래서 콜라에도 그게 들어있겠죠? 콜라에 사실 발암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유력 언론들이 잘 말을 안 해요.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카라멜 색소에서 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일으켜요. 이 카라멜 색소가. 네. 그래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암이 발병하는 게 아니에요. 네. 면역력만 정상대로 작동이 되면은 암세포를 찾아서 다 없애줍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해서 면역력이 약해진다든가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일 때 만약에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처치를 못해요. 암세포 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암이 발병하는 건데 식품 첨가 중에 그렇게 면역력을 약화시키면서 암세포를 만드는 물질이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카라멜 색소예요. 그리고 이 카라멜 색소는 네. 우리 몸에 특히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들을 만들거든요. 네.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돼가지고 심혈관 건강이 원인이 된다. 그런 보고도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그 카라멜 색소. 네. 이게 이제 저는 가장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네. 카페인. 네. 카페인도 있거든요. 네. 카페인이 원래 커피에 들어있는 신경독성 물질이죠. 네. 이게 아이들이 커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카페인 때문인데 그래서 아이들은 알죠.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콜라에도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콜라도 아이들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든 인식이 없어요. 아이들 콜라 좋아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아이들도 사실 콜라 마시면 안 돼요. 커피하고 똑같이. 그리고 뭐 거기 향료 같은 거 문제의 물질들이고 향료, 설탕, 뭐 네. 과당 네. 이런 거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인산이에요. 콜라에 인산 꼭 들어있잖아요. 네네네. 그 상쾌한 맛을 주는 건데 그 인산이 뭐 진짜 충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네. 문제는 인산 성분이 그 인이거든요. 인. 네. 그 인이 이제 좋은 미네랄 성분이지만 네. 많이 먹었을 때 문제예요. 그 콜라 많이 먹는 사람은 항상 우리 몸 안에 인이 과잉으로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인이 많을 경우에는 미네랄 흡수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철분을 비롯해가지고 칼슘의 흡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인성분이. 네. 그래서 칼슘 결핍증이 오거든요. 네. 칼슘 결핍증이 오면 골조직, 네. 뼈가 네. 약해질 수 있죠. 네, 네. 그 나중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 인대 같은 근육들도 약해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아이들의 경우 특히 정서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콜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아이들의 경우 특히 ADHD의 원인도 될 수 있고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이다에 그 이제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면 콜라가 되는 건가요? 조금 다르긴 하죠. 네. 거기 이제 들어가는 상큼한 맛 내는 네. 물질도 다르고 향료도 다르고. 근데 뭐 다 역할은 비슷하니까. 네. 예,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색소가 있고 없고만 있고 다른 것들은 뭐 비슷하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콜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럼 술보다도 나쁜 거예요? 술은 어떻게 보시나요? 맥주 같은 예. 거잖아요. 저는 네. 사실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이제 뭐 알코올 성분에 이제 특히 취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좀 예외고 일반이라면은 네. 네. 독하지 않은 술, 예를 들어서 맥주라고 보시죠. 네. 맥주도 물론 첨가물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비교적 첨가물이 적은 술이라고 보면 돼요. 덜 들어가는 거군요. 네, 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맥주하고 콜라하고 같이 놓으면은 저는 차라리 맥주를 마시겠어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첨가물 수 자체가 완전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예. 콜라는 첨가물 용액, 맥주는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알코올만 빼고는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해로운 물질은 없어요. 소주는 어떻게 보세요? 소주는 제가 뭐 화학 물질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소주는 이제 그 대중주인데 주로 네. 희석식 소주로 마시잖아요. 네. 첨가물들 무척 많이 들어가요. 단맛부터 일단 첨가물이죠. 주정을 물로 네. 희석해가지고 만든 건데 네. 주정을 물로 희석하면 그거 못 마셔요. 굉장히 쓰거든요. 네네. 거기에 여러 첨가물들. 감미료, 아. 산미료, 뭐 때로는 조미료 같은 거. 네네. 뭐 향료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고. 네. 이런 물질 넣어가지고 맛이 좋게 아. 그렇게 만들어왔는데 일반 가공식품은 다 표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주류에는 그 표기를 다 할 의무가 없어요. 몇 가지 네. 아주 위험한 화학물질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네.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류 표기법도 조금 다르거든요. 네, 네. 소비자들이 몰라요. 뭐가 들어있는지. 네. 또 소주는 또 물처럼 생겼으니까 되게 순수해 보이잖아요. 네. 소주는 네. 첨가물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되도록 소주 안 드시는 게 좋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다행히 네, 네. 요즘에 네. 정식 소주 있죠. 네. 좀 비싼 예. 거. 예, 조금 비싸죠. 네. 네. 정식 소주가 요즘 이제 또 인기더라고요. 전통 소주. 전통 소주라고 보시면 네, 돼요. 네. 그거는 희소식 소주하고 다르게 네. 첨가물. 물론 이제 어떤 제품이면 정식 소주에도 첨가물 네. 넣어요. 등에 들어가겠죠. 예. 근데 정통 정식 소주 거기는 첨가물 안 들어가요. 진짜 그거는 좋은 술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저도 이제 소주 마실 일이 가끔 있는데 네. 그때는 반드시 그 정통 정식 소주 마셔요. 그 정통 증류식 소주에는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예를 네. 들면 혈전을 억제한다. 혈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게 심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물질인데 네.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정도로 기대할 정도로 마시는 건 알코올 성분이니까 네, 네. 그런 효과를 누리고 마신다는 건 네.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네. 하여튼 진짜 제대로 술도 만들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일반 우리가 마시는 그런 첨가물 술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대안으로 네네. 대안으로 증식 소주를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 첨가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소주나 콜라는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첨가 예. 화학 첨가물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맥주가 그나마 좀 나은 거고. 맥주는 예. 낫죠. 조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안 먹는 것이죠. 네. 그 이제 합성 감미료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제로 칼로리 거죠. 그 성분도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잘.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합성 감미료는 크게 네 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네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네. 먼저 수크랄로스라는 게 있고 아세설폼 칼륨이라고 있고 사카린. 네. 사카린 잘 아시죠. 그다음에 아스파탐.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들은? 이게 이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네. 같은 점은 굉장히 감미가 높다는 점. 높다는 점이에요. 높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이제 각각 그 감미 패턴이 좀 달라요. 그리고 유해성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요즘 들어서 수크랄로스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수크랄로스가 감미가 가장 높거든요. 설탕보다 감미가 600배나 강합니다. 600배요? 그러니까 설탕 600g이
이제 스쿠랄로스 1g. 그렇죠. 그렇죠.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네. 다른 합성 감미료들은 보통 설탕보다 한 2, 300배 정도 감미를 나타내요. 근데 스쿠랄로스는 그런 다른 합성 감미료보다 감미가 한 두세 배나 더 높다는 얘기예요. 제일 저렴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값싸게 단맛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스쿠랄로스를 많이 쓰는데 또 하나 좋은 점이 우리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맛을 내는 식품이 바로 설탕이거든요. 네, 네. 설탕의 감미를 제일 좋아해요. 아주 묵직하게 단맛을 끌어주는 네. 그 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스쿠랄로스가 그 맛을 비슷하게 내줘요. 사람이 좋아하는 감미 패턴을 지닌 감미료 같이 싸면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제 많이 사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종양의 원인이다라는 건 보고서가 있어요. 암 아닙니까? 네, 암이죠. 네, 발암성 논란에 지금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그 미생물, 장내 네. 미생물 균총을 나쁘게 해요. 그래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네.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세설판 칼륨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세설판 칼륨. 요 감미료는 감미가 좀 산뜻한 느낌이 주면서 뒤쪽에서 좀 쓴맛이 떠요. 쓴맛이.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는 잘 안 써요. 네. 그 대개 스쿠랄로스나 네. 아니면 다른 그 대체 감미료 있죠? 네. 그런 거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섞어서 써요, 이것도 또? 그렇죠. 대개 섞어서 써요. 이건 단독으로는 잘 안 써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발암성 논란에 빠져있어요. 그걸 유전 독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세포 유전자를 바꿔요. 네.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어요. 암세포예요. 암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신경 독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신경 독성. 그래서 이제 아세판칼륨도 사실 나쁜 합성 감미료라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카린. 사카린은 사실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가공식품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실 가공식품 업계 로비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세계 식품첨가물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사카린은 안전한 물질로 확인이 됐다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무해하다? 예. 네, 무해하다. 원래 이렇게 발암성 논란에 빠져 있었는데 네네. 동물 실험에서만 발암성이 확인됐지 사람에서는 발암성이 있다고 확인할 수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안전한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네. 언론들이 대서특필 했고 그래서 요즘 다시 사카린을 또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식품에 못 쓰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 아이들 식품에 쓰도록 또 허가도 돼 있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실제로 사카린 유성에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미국 공익과학센터라고 CSPI라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네. 미국 공익과학센터인데 거기 홈페이지 가보면 사카린 꼭 피해야 할 첨가물로 아직까지 이렇게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럼 양심적인 단체, 양심적인 학자들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분들은 사카린 다 먹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사카린이 우리 사람들이 꽤 오래전부터 네. 먹어온 감미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쵸. 감미료 중에 아마 제일 많이 먹어온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아스파탐입니다. 네. 이 아스파탐이 이거는 뇌종양이 있는 걸로 그렇게 맨 처음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FDA의 전문가들이 네. 허가하는 걸 다 반대했어요. 네, 다 반대했는데 정치적인 결정으로 허가를 해줬어요. 그 이제 업체가 로비를 한 거죠. 네. 미국이 로비 천국 아닙니까? 네, 네.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거 허가낼 때. 그게 이제 아스파탐이 대표적으로 그 로비에서 허가된 물질이에요. 한번 허가가 되면 다시 퇴출되기가 굉장히 그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이게 아스파탐도 굉장히 부드러운 감미를 주거든요. 그리고 아주 아무 제품이나 잘 어울리고 네. 그래서 주류에 많이 써요. 아, 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예. 주류에 많이 쓰고, 특히 막걸리에 많이 들어요. 막걸리 보면 거의 대부분 네. 아스파탐이 들어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막걸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 있는 술인데, 정말 막걸리를 세계화 시키려면은, 네. 이 아스파탐을 빼고 정말 만들 수 있는, 아스파탐을 안 쓴다고 해서 감미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연구만 하면은 아스파탐 없이도 안전하게 단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걸 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그런 해로운 물질 없이 막걸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잘 찾아보면 아스파탐 쓰지 않은 그런 막걸리도 있으니까 그런 걸 골라 드시면 되고요. 이 아스파탐은 지금도 계속 유해성 보고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까지 아마 아스파탐에 대한 유해성 보고를 다 합치면 하면 만 건도 넘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나쁜 물질인데 그럼 네 가지 감미료 이런 것들이 요즘에 칼로리가 없다는 그거 하나만 강조하면서 다이어트 감미료라고 소개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인과관계가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럼 이게 네 가지가 어쨌거나 같은 단맛을 내는 거잖아요. 단맛의 패턴은 다를지라도. 예. 이게 용도별로 좀 차이가 있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생각에는 뭐 막걸리에 아스파탐 안 넣고 뭐 스쿠알로스 넣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 막걸리의 그 쌉싸름하면서 상큼하면서 쌉싸름 맛. 네. 요것하고 잘 어울리는 게 아스파탐. 아,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다 넣어보고 이제 맛을 그렇죠. 비교하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맛을 고르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또 아세솔팜 칼륨 같은 거는 네. 맛이 이제 그런 깔끔하면서도 뒷부분에 쓴 맛이 쓰지만 또 이것도 이제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여관에서 변하질 않아요. 감미를 이렇게 고온으로 가열한다든가 네. 아니면 pH가 굉장히 높은 네, 네. 아주 산도가 강한 그런 식품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단미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세솔팜 칼륨을 쓰면 아세솔팜 칼륨이 여관에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아. 예? 예? 변질되지 않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아세솔팜 칼륨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뭐 따라서 좀 달라요, 용도가. 열을 가하면 단맛을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대표적인 네. 게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 뜨겁게 가열하면 단맛이 뚝 떨어져요. 그 약간 막걸리를 뜨겁게 막걸리 뜨겁게 가열하면 별로 단맛이 날아가요? 그럼? 뜨겁게 가열하면 아마 감미가 훨씬 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 뭐 데워먹는 음식 아스파탐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럼. 주로 안 쓰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변질되니까. 뭐 단맛이 네.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네네. 훨씬 약해지는 거예요. 아, 약간 특성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콜라 사이다가 나쁘다고 하시니까 이제 과일 주스 먹자. 오렌지 주스라든지 뭐 이런 거 매실 주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가요? 매실 주스? 매실 주스는 일단 글쎄요. 시중에서 파는 일반 매실 주스는 첨가물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일반 주스하고 조금 달라요. 어, 그래요? 예, 조금 네네. 달라요. 어. 일반 주스, 예를 들어서 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파인애플 뭐, 주스, 파인애플 주스 이런 주스를 과일로 만든 네. 주스를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라벨 속에 정답이 있거든요. 네. 물론 아직 라벨도 이제 우리가 숨어 있는 것들이 아직 있는데 네. 예전부터는 많이 공개돼 있어요. 네. 어? 라벨은 꼼꼼히 살피면 아주 쉽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한 그 일반 식품 매장에서 파는 우리들이 보통 마시는 네. 그런 주스들이 청량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 있다. 더 나쁘다. 더 나쁠 수도 있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이제 어떤 거는 카라멜 색소는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카라멜 색소는 안 들어가죠. 네. 왜냐하면 식품 첨가물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제품이 있어요. 과일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냥 과일은 그냥 네. 이름만 무늬만 과일. 그 맛을 낸다라는. 그러니까 저기 주스를 만드는 원료가 이제 과일인데 네. 과일을 과즙으로 만들잖아요. 네. 과즙이 대개 농축과즙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네. 농축과즙을 물로 부어서 네. 희석해서 네. 그걸 이제 주스로 만드는 건데 네. 물로 희석하다 보니까 맛, 향미, 색태 이런 것들 잘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게 주스 같질 않다고. 네, 색깔로 색소를 넣어서 색깔을 내고 향료를 넣어서 향미를 내고 또 이제 뭐 설탕 같은 거 넣어서 단맛을 내고 네네. 뭐 이런 그 진짜 주사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 산도 조절제를 비롯해서 뭐 감미료 때로는 보존료 뭐 이런 그 당류는 기본이고 네. 이런 것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라벨을 잘 보시면은 네. 뭐 콜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보다 훨씬 첨가물이 더 많아요. 저는 그런 주스는 청량음료보다 더 해롭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떤 거는 이제 첨가물 이제 적게 쓰는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이제 청량류보다 좀 낫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주스 네. 주스도 라벨만 잘 보시고 농축과즙을 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첨가물이 필요하니까 첨가물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과즙은 농축과즙을 썼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은 그런 주스는 이거는 무늬만 주스지 진짜 주스가 아니다 그러면 되도록 마시지 말고 농축하지 않은 비농축과즙을 사용한 그런 네. 주스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물을 희석할 필요가 없고 네. 그대로 살균만 해서 포장을 해요. 맛, 향미, 색, 신선도까지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네. 첨가물 쓸 필요가 없죠. 이런 비농축 주스 네. 이거를 드시도록. 이거는 괜찮아요. 네. 해로움을 줄였고 과일의 영양분이 그대로 있고 첨가물 주스는 농축과즙을 소량 아주 생생용으로 써요. 네. 그거는 넣었다 얘기하려고. 거의 뭐 의미가 없죠. 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주스는 영양분은 없는 거예요. 해로운 첨가물만 있는 건데 이런 비농축 주스는 그냥 그 과즙이 그대로 통째로 들어가니까 네. 영양분 그들이 있고 해로움을 찌르놓고 그런 주스는 좋은 주스예요. 그러니까 주스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라벨 잘 보고 비농축 주스를 드시자. 농축과즙을 쓰고 첨가물을 쓴 그런 무늬만 주스인 그런 주스는
마시지 말자. 그리고 이제 뭐 유자청, 뭐 레몬청, 네. 그리고 이제 매실청, 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거긴 진짜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거기는 그 유자, 매실, 뭐 이런 레몬 이런 거의 영양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데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다면 좋은데 또 이제 거기에 네. 뭐 여기 향료, 유화제 또 이런 것들이 또 시중에서 파는 음료성 제품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매실청 같은 그런 매실 음료, 유자 음료 그런 걸 드시고 싶으면은 네. 요새 이제 가정에서도 매실청, 유자청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럼 만드셔서 네. 만드셔서 그래서 집에서 그냥 필요한 만큼만 따로서 물 부어서 마시기 좋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그건 좋아요. 괜찮아요. 비정제 설탕으로 만들어야죠. 비정제 설탕으로만 진짜 좋은데 대설탕으로 네. 만들어도 네. 뭐 훨씬 좋아요. 그냥 청량음료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 설탕, 백설탕의 유해성을 네. 매실, 유자, 레몬 이런 것들이 줄여줘요. 근데 이제 비정제 설탕으로 만들면은 진짜 좋고 맛도 그래요.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저기 풍미가 비정제 설탕 좋거든요. 대신 색깔이 네. 좀 진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비정제 설탕이 거무죽죽하니까. 근데 그 농축과즙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과즙? 네. 예. 그게 이제 과즙이 네. 다 이제 수입해서 쓰거든요. 네. 그 과즙 산지에서 그 과일을 재배하는 지역이겠죠. 네. 대개 이제 적도 근처의 지역들이에요. 네. 뭐 이제 동남아나 네. 저 남미 이쪽에서 대개 수입해 오는데 과즙을 착즙한 즙액 그걸 그대로 바로 싣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현지에서 가열해서 쪼려요. 쪼려가지고 부피가 5분의 1, 7분의 1 정도로. 아, 네. 그렇게 해서 수입해 들어와요. 아, 그걸 다시 물에 탄 건가요? 그걸 이제 들여와서 네. 물로 희석해가지고 첨가물 그 우리나라에서 주스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농축을 시킬까요? 근데 운송비가 줄어들 것 같고. 아, 예, 잘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첫째, 그 배로 다 싣고 들어오죠. 배로 싣고 들어올 때는 운임이 부피로 결정됩니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어졌다면 운임이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원가적 저감에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 과즙을 그대로 배로 싣고 들어오면 그 운송 시간이 꽤 길거든요. 네. 길게는 몇 달 걸려요. 네. 그 기간 중에 변질될 수 있어요. 컨테이너 싣고 들어오는데 네. 컨테이너 조건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네. 그때 비용이에요. 그렇죠. 농축시켜가지고 농도를 높여놓으면은 변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네. 이게 문제는 농축과정 만드는 과정에서 영양분들이 많이 파괴. 영양분도 손실을 감당해야 되고. 피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농축하는 과정에서 맛이 향이 색깔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훼손이 돼요. 농축과즙은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또 맛, 뭐 향이 신선도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주스를 만들기에 적합한 과즙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농축하지 않은 과즙으로 만든 주스를 마실 것 그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축과즙 사와서 이제 주스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걸 물에 타가지고 먹어보니까 너무 맹물맹물하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다 이제 첨가물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뭐 얼마나 몇 프로 나요? 그 농축과즙이 일반 그 보통 1.5리터잖아요. 농축에서 쓴 양이요? 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가끔 제품에 보면은 네. 과즙 함량 표기된 제품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양심적인 제품이에요. 많이 썼다는 뜻이에요. 표기 안 한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는 얼마 썼는지 몰라요. 아주 생생유로 몇 방울 넣었을 수도 있어요. 넣었다 이거 넣었으니까 과즙이에요. 주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쓴 업체들은 나 그래도 딴 데도 많이 썼다고 내세우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만큼 썼어. 근데 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0%라고 써놨잖아요. 네. 과즙 함량 10%라고 썼다. 10%면 꽤 많은 거네. 네. 그 농축과즙을 10% 썼다는 게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10% 쓴 게 아니고 네. 거기 10%라고 표기됐으면은 실제로 농축과즙을 2% 정도 쓴 거예요. 왜요? 왜? 왜냐하면은 5분의 1로 농축한 농축과즙을 사용했다면 만약에 네. 아까 농축과즙 만들 때 5분의 1 내지 7분의 1로 농축해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분의 1로 농축한 과즙이 제일 많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2% 썼다면은 표기할 때는 5분의 1 농축한 거니까 5배를 곱해줘야 돼요. 아... 2%를 썼으면은 5배로 곱한 10%를 썼다고 그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ml짜리 1리터짜리 팩에 든 오렌지 주스가 있다. 예. 근데 여기 10% 농축을 썼다고 하면은 예. 그게 보통 사람들은 100ml가 들어갔겠구나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 농축과즙 20ml가 들어간 거구나. 그게 보면 이제 주스만이 아니고 가공식품들 보면은 과즙 사용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과즙 함량이 다 표기가 돼 있다고요. 네. 근데 거기 표기할 때 보면은 그 농축과즙을 쓴 경우에는 대개 이제 5분의 1로 농축했으니까 과즙 함량 거기 표기된 양의 5분의 1로 농축과즙을 썼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 이제 된장, 이제 우리 전통 식품이죠. 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된장 하면은 일단은 우리 전통 발효 식품으로 알고 있어서 된장은 되게 몸에 좋다. 예. 그래도 많이 먹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예.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된장 대표적인 발효 식품이죠. 네. 콩을 발효해서 만듭니다. 콩을 발효한 게 메주잖아요. 그렇죠. 메주. 된장 메주로 만들어야죠. 네. 근데 우리 시중에 식품 매장, 뭐 마트도 좋고 슈퍼도 좋고 가보세요. 라벨을 보시면 아마 메주로 만든 간장 흔치 않을걸요? 오히려 메주는 없이 탈지대도, 탈지대도라는 이름으로 표기된 그런 된장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탈지대도가 뭔가 기름 빼고 난 콩가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기름 빼고 나면 괜찮아요. 네네. 식용유, 대두유, 콩기름이죠? 네. 콩기름 만들고 나면 찌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콩기름 만들 때 참기름 짜는 식으로 압착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압착해서 만든 콩기름은 그거 아직 굉장히 드물어요. 압착식 콩기름인데 그거 굉장히 좋은 콩기름이에요. 네네.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걸 이제 추출유라고 그러는데 네. 기름만 녹여냅니다. 그 녹여낼 때 필요한 4개 물질이 있어요. 바로 유기용매입니다. 용매, 그게 네. 소교화학 물질이에요. 네네. 주로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 네. 핵산, 네. 그 물질을 큰 탱크에 넣어서 콩가루를 넣고 기름을 녹여내는 겁니다. 넣으면 기름이 나오나요, 자동으로? 기름이 이제 녹여 나오죠. 근데 그 핵산이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분리시키지만 완전 분리가 안 돼요. 정제해도 완전히 정제가 안 돼요.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5ppm까지 허용을 해요. 5ppm. 많은 양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그런 기름을 먹으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남은 찌꺼기, 콩가루, 네. 탈지대도 아닙니까? 네. 거기에는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 탈지대도 그거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사실 사료용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값이 싸죠. 네. 그거 갖다가 거기에 그걸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발효도 사실은 천연 발효가 아니죠. 네. 인위적으로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 효율을 높인 그런 미생물을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효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용하는 탈지대도 된장입니다. 그래서 된장도 탈지대도를 쓴 그런 된장 말고 반드시 메주로 만든 천연 발효 된장. 네. 이게 바로 한식 된장입니다. 한식 된장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그 라벨 표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메주라고 써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메주는 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럼 메주를 만들 때 쓴 콩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이제 메주 말고 콩이라고 쓴 것도 있어요. 네. 그냥 콩이라고 쓴 것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라벨을 보면 알거든요, 되게. 네네. 대개 한식, 저기, 그냥, 아까 말씀드린 탈지대도로 만든 된장에는 네. 또 식품 첨가물도 또 많이 들어가요. 조미료를 비롯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식품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그냥 한식 된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한식 된장은 메주로 만드는데 어떤 거는 메주라고 표기하지 않고 콩으로만 표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콩, 소금, 물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어요. 다른 첨가물들은 없고. 그리고 반드시 한식 된장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식 된장에는 표기가 중요해요. 그거는 다 메주로 만든 거다. 그건 발효 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탈지대두라는 글자 써 있으면은 이거는 다 그거는 이제 예 아닌 거죠. 예, 한식 된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콩이나 한식 된장으로 써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콩, 메주, 한식 된장 이렇게 써 있으면은 괜찮다. 예, 식품 첨가물은 없고. 그 이제 단무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 요즘에 워낙 뭐 김치가 비싸니까 단무지를 내놓은 식당도 사실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죠. 이 단무지는 어떤가요? 단무지도 네. 사실 이제 요즘 그 젊은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네. 주로 시중에서 파는 이제 진한 아주 연노랑의 그 단무지. 네. 아주 이쁘죠 색깔이. 그 단무지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드시던 전통 단무지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그 단무지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면 알아요. 전통 단무지 물을 소금에 절입니다. 네. 절여가지고 발효 숙성을 시키는데 네. 어디서 시키느냐? 쌀겨. 쌀겨 이제 그 겉부분 그 네. 왕겨라고 그러죠. 네. 왕겨 벗겨내고 남은 쌀겨를 네. 백미로 만들 때 또 깎아내잖아요. 네. 그 부분에 영양분들이 사실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이제 아주 고운 쌀겨 거기에 묻어서 발효 숙성을 시켜요. 그 쌀겨 속에 수많은 영양분들 그것들이 발효 숙성하는 과정에서 물을 다 옮겨갑니다. 이때 그 쌀겨의 색깔이 누르스름하잖아요. 네. 누르스름한 색깔까지 같이 옮겨가요. 전통 단무지 색깔이 누르스름한 거예요. 물은 원래 흰색이잖아요. 그죠? 물은 원래 흰색인데 그런데 그게 요즘에 팔고 있는 그 노란 색깔의 단무지처럼 아주 연노란 아주 센 노란 그런 노란 색깔은 아니에요. 그냥 저기 칙칙한 그런 노란 누런색이에요. 누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색깔이 색깔도 원래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의 전통 단무지는 쉽게 말해서 영양분의 보호고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단무지에는 그런 해로운 색소로 착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씹어보면은 아주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을 주잖아요. 그것도 첨가물의 힘이에요. 식초를 합성식초를 써요. 합성식초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빙초산을 물로 희석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수많은 종류의 산도조절제, 또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감미료, 네. 뭐 유화제, 뭐 이런 그 해로운 첨가물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여기에. 이런 첨가물로 뭐 발효 숙성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거기에 담궜다가 꺼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첨가물의 힘으로 이제 식감을 주고 색깔을 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게에서 파는 걸 사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주로 현대인들이 먹는 거는. 예, 전통 단무지와는 또 그게 겉보기도 또 다른 게 네네. 색깔도 그렇게 누렇게 칙칙한 색깔을 주지만은 또 겉부분도 전통 단무지는 겉부분이 쭈글쭈글해요. 근데 요즘 단무지는 아주 탱탱하잖아요. 네. 그리고 씹어보면은 요즘 단무지는 아삭아삭한데 맞아요. 옛날 단무지는 좀 쫄깃쫄깃한 식감을 주고 그런 차이가 확연히 있어요. 단무지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단무지에서 그럼 가장 위험한 건 뭔가요? 위험한 첨가물이. 저는 네. 일단 이제 단무지 중에 보면은 아주 상큼한 단맛을 주잖아요. 네네. 아주 보통 식초하고는 다른 그런 상큼한 그 식감을 주는데 그게 수성 식초를 넣기 때문이에요. 식초가 이제 빙초산을 시작한 건데요. 네네. 빙초산이 제일 이제 위험한 그 첨가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색깔을 내는 색소입니다. 색소에 주로 그 치자황 색소를 씁니다. 네네. 그 치자황 색소가 치자 열매 가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치자 열매 네. 가루는 괜찮아요. 해롭지 않은데 네. 치자 열매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해서 만들거든요. 그 색소 성분이 그게 간장 독성이 있는 걸로 나와요. 간장 독성이 간 세포에 좀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유전 독성이 있어요. 유전 독성이 저 돌연변이 세포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게 암 세포 아닙니까? 암하고도 관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산도조증에 인산염이 있어요. 네. 인산염. 인산염은 아까 콜라에서 사용했던 인산하고 똑같은 물질이에요. 그게 인후에 과잉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미네랄 흡수를 또 저해를 해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감미료도 대개 이제 합성 감미료 쓴다고요. 네. 합성 감미료도 나쁘고. 그러니까 무만 괜찮네요. 무만. 무만 괜찮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네. 무하고 소금. 무하고 소금만 괜찮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해로운 첨가물들이고 사실 그런 거 요즘에 단무지 이제 많이 안 먹지만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꼭 도시락 반찬도 그것만 먹고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유해성이 나타날 거라죠. 그렇게 단무지 좋아하는 분들은 되도록 최대한 번거롭더라도 전통 단무지를 찾아서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그 물질로 이제 물엿도 많이 쓰시잖아요. 예. 물엿은 이제 뭐 엿이 들어가서 그런지 일단은 되게 전통적인 이미지가 나긴 하거든요.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그런 네. 분들이 많으세요. 설탕이 나쁘다는 거 다 아니까 네. 설탕 쓸 일이 있으면 물엿을 그렇죠 대체해서 대신 네. 쓰신다고요. 근데 물엿 잘 보세요. 네. 투명하잖아요. 투명하죠. 왜 이렇게 투명할까? 정제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설탕하고 성상만 네. 다르지 네. 똑같은 정제당입니다. 칼로리 덩어리입니다. 대사 시스템을 교란시켜가지고 대사성 질환을 일으켜요. 네.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또 비만의 원인이 되고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물엿은 설탕이라고 보면 되나요? 더 나쁘고 덜할 것도 없고 그 이제 구성 원, 성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설탕은 두 가지 당분으로 돼 있어요. 네. 포도당하고 과당 네. 돼 있는데 물엿에도 똑같이 포도당 과당이 들어있고 네. 그리고 다른 다당류 조금 분자 크기가 큰 네. 다당류가 조금 더 들어있어요. 그 차이만 다른 거예요. 다른 다당류가 들어있다는 사실. 다당류도 사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똑같이 포도당이 돼버려요. 다. 그건 사실상 똑같네요.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주원료가 물엿도 포도당 과당이에요. 주원료가. 그리고 이제 일부 네. 다당류가 조금 더 섞여 있는 건데 그것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설탕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분해되면 다 포도당으로 돼요. 이제 설탕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님 처음 부분에서 이제 너무 순수하게 이제 분리시켰기 때문에 문제다. 예, 정제했기 때문에. 네, 정제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물엿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뭐. 아. 네. 또 하나 이제 물엿의 상식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물엿을 뭐로 만드냐면은 그것도 옥수수로 만들어요. 네. 옥수 전분인데 네. 옥수가 국산 옥수 쓸 수가 없잖아요. 비싸니까. 네. 수입 옥수수 씁니다. 네. 수입 옥수수. 주로 미국산 옥수수. 미국산 옥수수 어떤 문제가 있죠? GMO. 예, 네, 맞습니다.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 유전자 조작이라고도 그러고. 네네.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식품이 물엿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옥수수의 전분으로 당화시켜서 물엿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유전자 조작 식품 가리지 않는다 싶으면 괜찮은데 네네. 그런 것까지 가리시는 분들이라면 네. 시중에 물엿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 GMO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이게 해로움이 밝혀진 건가요? 아니면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논란에 빠져 있는 식품. 아직 뭐 해로움이나 뭐 무해함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결정된 없고 결정된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지금 이제 분명히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해롭다고요.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까지 GMO 식품 먹지 어떤 피해를 본 사람이 있냐? 그런 뭐 어떤 병 걸린 사람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GMO 식품 먹은 지가 얼마나 돼요 지금?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그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비자 판단에 따른 거예요. 유전자 식품 그 개념 잡고 그냥 먹겠다. 식품은 먹으면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좀 꺼려진다. 그런 거 경계하겠다. 안 먹겠다 싶으면은 드시지 말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유전자 GMO 식품이 의외로 우리가 모르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예. 밀가루, 뭐 옥수수 가루 다 들어가는 것들은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밀가루는 괜찮은데 네네. 지금 옥수수로 가공된 건 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예요, 다? 이 많이 먹고 있겠네요. 아니, 수입 옥수수에서 만든 거 다죠. 대충 이게 식용유예요. 옥수수 기름. 그리고 아, 콩기름 그럼 콩기름. 그렇죠. 콩기름은 아, 콩기름도 저 GMO 콩이죠. 두부도 그럼 그렇죠. 두부도 수입 콩을 사용했으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간장 같은 거. 네네. 간장도 그 콩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된장, 간장 다 수입 콩으로 만들었다면은 다 유전자 조식품인데 그거 표기 안 하잖아요 지금. 네. 그 표기하려고 그러면 업계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표기하도록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 시행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 GMO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먹는 경우도 많겠네요. 아, 그럼요. 사람들이 그거 알면 아마 지금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상당히 타격을 받을걸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그거 목을 메고 그거 막지요. 완전 표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치, 그 버터하고 마가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예. 네. 이게 이제 고체 유지잖아요. 네. 식용유 같은 액체 유지하고 이제 다른 점인데 버터야 이제 유지방을 굳힌 거고 그다음에 이제 쇼트닝과 마가린은 이제 식물성 유지인데 네. 뭐 대두유, 뭐 우수유, 뭐 팜유 이런 식물성 유지를 이제 굳힌 거예요. 그래서 굳기름이라고 합니다. 네. 굳기름. 네. 업계에서는 경화유라고 합니다. 네. 근데 쇼트닝 마가린을 인공 경화유라고 해요. 네. 인공자가 붙었어요. 네. 왜 인공자가 붙었느냐? 일반 식물성 유지를 화학 변화를 시켜요. 지방산 분자 구조를 변형을 시켜요. 네. 그래서 지방산이 미세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연의 지방산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공경화유라고 그러는데 이 인공경화유가 문제가 자연의 지방산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은 네.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작용을 잘 안 해요. 네. 대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게 혈관 건강을 악화시킨다. 심장병의 치료적인 원물질. 네. 이 사실이 밝혀진 게 오래됐지 않아요. 그동안 뭐 식물성 유지라고 해가지고 쇼트닝 마가린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먹어왔어요. 네. 그 문제는 그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공 경화유를 만들 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거치거든요. 이게 수많은 해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게 트랜스 지방산. 아시죠? 네. 예. 그리고 과산화물, 벤조피렌, 뭐 활성산소 이런 해로 물질들. 이게 뭐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노화를 촉진하고 뭐 혈관 건강도 악화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그런 굉장히 해로운 생활습관병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쇼트닝 마가린에 무척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쇼트닝 마가린은 아무리 식물성 유지를 하더라도 식물성 유지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네.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인공 경화유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이 인공 경화유는 쇼트닝 마가린 같은 기름은 여관에서 변질이 안 돼요. 네. 그 변질이 된다는 거는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먹고 거기서 번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생물들도 낯설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먹질 않고 번식을 안 하니까 썩질 않는 거예요. 이 사실 속에 아주 의미심장한 힌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버터는 어떠냐? 버터는 물론 이제 굳기름이긴 하지만 우유에 유지방을 굳혔는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굳혔어요. 거의 화학적인 처리 안 해요. 그래서 지방산이 변형이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지방산이에요. 버터는 보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참도 금방 썩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가 잘 돼요. 대사가 잘 되는 것뿐입니까? 버터에는 수많은 우유의 지용성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 영양분까지 같이 섭취하는 거예요. 해롭지 않고 영양분 섭취하고.
특히 버터에는 지방산 중에 라우르산이라는 지방산이 있어요. 네. 예, 라우르산이 우리 몸에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지방산이에요. 원래 모유에도 들어있거든요. 네. 그 신생아들 모유 수유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야 우리 아기 저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라우르산 덕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버터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보통 버터가 뭐 동물성 지방이니 뭐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어쩌니 네. 포화지방이 어쩌니 네. 그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콜레스테롤 많아요. 네. 또 포화지방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 해놓은 거냐? 아니다. 그 버터에 들어있는 지방산 중에는 좋은 것도 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그 양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원래 콜레스테롤은 몸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내 몸이 뭔가 좀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네. 평소에 컨디션만 좋게 유지를 하면 콜레스테롤은 문제가 거의 없어요. 먹는 음식 때문에 콜레스테롤 늘어나는 거 물론 일부는 관련이 있겠지만 네. 사실은 몸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 주는 게 더 많다는 점. 계란에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전문가들 아는 사람들은 계란 마음대로 먹으라 그런다고요. 계란도 그렇고 버터도 그렇고 콜레스테롤이 먹어서 그렇게 문제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물론 서양 사람들 같이 버터 무척 많이 먹는 경우에는 네. 포화지방 과잉 섭취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과잉 섭취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으로 볼 때 문제될 정도 전혀 아니니까 그럼 굳기름 쓸 일이 네. 뭐 과자, 빵, 패스트푸드 그런데 주로 이제 굳기름을 쓰는데 네. 그런 거 쓸 때 대신 버터를 쓰면은 네. 그러면 영양제도 섭취할 수 있고 안전하게 그리고 가공식품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버터, 마가린, 슈트니 중에서 버터가 최고인 거죠? 굳기름 중에는. 굳기름 중에서. 물론 이제 다른 굳기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버터를 기꺼이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버터가 그 유가공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유가공품이죠. 다른 제품으로 치즈가 있잖아요. 예, 치즈도. 치즈도 있어요. 괜찮나요, 그럼? 예, 치즈도 네. 참 문제가 꽤 많은데 네. 일단 이제 버터 중에서도 낼 수 있으면 천연 버터, 자연 버터라고 그러죠. 네. 그걸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가공 버터가 있습니다. 현재 우유로 네. 만들긴 하지만은 네. 거기에 또 다른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요. 조미료, 보존료, 뭐 색소, 뭐 이런 그 향료 같은 것들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가공 치즈 대신에는 물론 쇼트니 마가린보다 훨씬 좋아요. 네. 그렇지만 첨가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첨가물 쓰지 않은 네. 천연 치즈를 이용하실 것을 말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치즈의 경우 네. 치즈도 천연 치즈가 있고 가공 치즈가 있어요. 네. 이제 되도록 그것도 천연 치즈를 당연히 이용해야 되겠죠. 가공 치즈는 또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치즈 중에 이제 주로 업소들이 쓰는 업무용 치즈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피자 같은데 치즈 많이 쓰잖아요. 아, 네네네. 피자에 쓰는 치즈들이 되게 업소용 치즈들인데 네. 여기에는 우유 전혀 쓰지 않고 만드는 그런 모조 치즈라고 있어요. 그걸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치즈의 영양분 섭취를 위해서 피자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큰 오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네. 진짜 치즈를 쓰는 그런 피자 체인도 있긴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모조 치즈를 우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식품 첨가물을 만들어요. 네. 정제 가공 유제에다가 첨가물 넣어서 만드는 그런 식품 첨가물로 만든 모조 치즈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진짜 치즈를 쓴다 하더라도 생생유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아, 모조 치즈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에는 네. 표기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이게 피자를 딱 시켰을 때 소비자가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안 가나요? 모르죠. 그 피자가 대개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쓰잖아요. 네네네. 모조 치즈가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신축성이 훨씬 더 좋고 맛도 이제 그 첨가물로 맛을 내니까 네. 맛도 훨씬 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맛을 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절대로 구분하지 못해요. 전문가도 거의 구분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치즈는 이제 그 사각 모양의 그 이제 그렇죠. 약간 주홍빛, 노랑빛 그런 치즈잖아요. 그 치즈는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치즈는 그 색깔이나 뭐 질감, 식감 그런 거는 크게 안전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 이제 경성 치즈, 연성 치즈 뭐 이런 네. 딱딱한 정도, 무른 정도 이런 거는 그게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색깔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네. 흰 치즈도 있고 누런 치즈도 있고 네. 아, 진한 치즈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첨가물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거로 다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대부분의 치즈에는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일반 천연 치즈는 안 들어가죠. 우유 아니면 응유 효소 네네. 그다음에 식염 뭐 이 정도죠. 그 이제 국민 과자잖아요. 이제 그 말씀하셨던 파이하고 깡 그게 이제 네. 보통 과자, 네. 과자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과자 네. 하면은 그 둥그렇게 생긴 무슨 무슨 파이라는 거 네. 이제 그게 제일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그거 비등비등해요. 맞아요. 국민 과자. 이제 두 번째 무슨 무슨 깡이라고 네. 했죠. 이게 이제 국민 과자로 되어 있어요. 1등, 2등인데 네. 이 대표적인 과자인데 지금 나쁜 과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과자를 대표적인 정크푸드라고 그러는데 네. 네. 정크푸드가 이제 상용사람들이 쓰는 말이지만 네. 그게 결국 쓰레기 식품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과자가 정크푸드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두 제품이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겉에 바른 초콜릿. 네. 그게 진짜 초콜릿이 아닙니다. 거기 항산화를 기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달잖아요. 네. 그 간단해요. 설탕, 밀역과 같은 정제당을 무척 많이 써요. 보통 한 그 정도 단맛을 내려면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정제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중량이요? 그렇죠. 30g짜리 무슨 파이 네. 제품 그걸 먹으면은 10g을 그 정제당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맞구나,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네. 이게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네. 그 파이 제품. 네. 굉장히 부드러운데 왜 이렇게 부드러운가? 또 간단해요. 수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고수분 식품인데 수분이 많으면 부드러워서 먹기는 좋은데 한 맹점이 하나 있어요. 네. 쉽게 변질된다는 사실. 아, 수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반드시 콜드체인에 태워서 유통해야 돼요. 네. 그 수분이 많은 식품은 네. 냉장고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 파이 제품 가게 가보시면 냉장고 팔아요? 아니죠. 여름철 더울 때도 길거리에 그 과자 박스 막 쌓아놓고는 네. 근데 변질 안 돼요. 맞아요. 곰팡이조차 안 슬어요. 네. 그게 왜냐. 방부제 썼을까? 방부제 안 써요. 거기 사용한 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에 거기 정제가공 유지. 네. 거기 이제 보면 코코아 버터 대신에 아까 정제가공 유지 인공 경화를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파이 그 안에 들어있는 빵 같이 생긴 거 거기에도 유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쇼트니 아니면 마가린입니다. 그 기름 성분 때문에 그럼 수분이 지켜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공 경화라고 미생물들이 나스로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그런 기름을 갖다가 플라스틱 유지라고 해요. 쇼트닝 마가린 같다. 네. 인공 경화로. 왜냐하면 측면경을 들어보면은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하고 비슷하다는 거고 실제로 잘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처럼. 그러니까 그런 유지를 써서 만든 과자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이런 건 보관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네. 유통 기한을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여간에서 그렇게 만든 파이 제품 잘 안 써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만큼 우리 몸에는 해롭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파이 종류 사실 제가 가장 먹기 싫어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먹기 싫어하는 거 네. 무슨 깡이라는 거 이건 초콜릿 가공품은 아니에요. 그 네. 초콜릿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냥 스낵 제품인데 네. 여기에는 쇼트닝 마가린은 안 써요. 대신 정제가공 유지 액체로 된 정제가공 유지 이것도 추출 정제한 거거든요. 네. 압착해서 만든 기름 아니에요. 식용유도 압착유도 쓰셔야 돼요. 네, 네. 추출 정제한 기름은 아까 유기용매로 추출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유기용매가 소량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출 정제유는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데 그 추출 정제유를 쫙 뿌려주는데 기름만 뿌리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이렇게 거기 넣어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미료 향료예요. 그 무슨 깡이라는 거 조미료향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 스낵 제품들을 보면 주얼류가 밀가루 아니면 옥수수거든요. 네. 무슨 깡이라는 거 주얼류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인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봉지라도 뜯어놓으면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버려요. 한 자리에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맛이 조미료향료의 힘이에요. 물론 새우가루를 쓰죠.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맛내는 게 향료예요. 향료의 맛이에요. 예, 과자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게 원료는 좋은 거 안 쓰는데 네. 그렇게 맛있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첨가물의 힘입니다. 첨가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자들이 대개 우리가 일반인들이 먹는 과자 두 제품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자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뿐이지 네. 일반 과자도 거의 그 비슷한 모든 과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과자가 정크푸드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과자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과자도 제대로 만들면 얼마나 좋은 가공식품인데요. 그죠? 네. 라벨을 잘 보고 그런 해로운 첨가물도 들어갔지 않은 그런 친환경 과자도 요즘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과자를 먹자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과자는 정크푸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먹으면 이용하면은 우리가 영양식품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과자들이 있나요?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셔야지. 대개 이제 우리밀 쓰고, 네. 뭐 쌀가루 같은 거 네. 그런 거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채소, 과일 같은 거 그대로 들어가요. 콩 같은 거 그대로 들어가요. 계란 잔뜩 들어가요. 그리고 기름은 버터를 써요. 설탕은 뭐 쓸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제 설탕을 써요. 물엿 대신은 뭐 쓸까? 물엿은 이제
정제시킨 액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액당이 있습니다. 네. 가장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제일 적절한 게 바로 조청. 엿기름으로 당화시킨 전통조청. 네. 얼마든지 안전하게 다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 안전한 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거로 만든 과자. 그런 과자들을 지금 식품회장이가 믿거든요. 네, 그런 거, 그런 거는 정크푸드가 아닙니다. 한과는 괜찮은가요? 한과도 이제 네. 그런 그 저 원칙에 따라서 만든 그런 한과는 괜찮은데 네. 또 시중에 파는 일반 한과들은 요즘에는 첨가물도 꽤 많이 써요. 정제공유지, 네. 정제당 네. 똑같이 쓰고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일반 과자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원료는 로컬 원료들을 쓸 테니까. 근데 첨가물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는 보내드리고 싶지 않고요. 요즘에는 떡에도 네. 떡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통 식품인데 네. 떡에도 요즘에는 첨가물들이 좀 많이 쓰는 추세예요. 그런 떡은 전 떡을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전통 식품을 모욕하는 거라고 봐요. 떡 중에도 첨가물 쓰지 않은 떡을 골라서 드셔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 식품들 전통 식품 뭐 자연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아 괜찮겠군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아무 음식이나 사 먹으면은 네. 거의 대부분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꼭 가려서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초콜릿도 진짜 저도 이거 작가님 그 대학생 때 책 읽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초콜릿 가공품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아 초콜릿 가공품. 네. 초콜릿 한번 설명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초콜릿도 이제 제대로 만들면 굉장히 좋은 가공식품입니다. 사실 과자 중에 항산화력이 있는 식품은 초콜릿이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초콜릿이 네. 제대로 만들어요. 초콜릿일 경우. 초콜릿에서 항산화력이 완성이 되려면 꼭 들어가야 되는 물질이 있어요. 코코아 버터라는 카카오 열매에 들어있는 천연 유지예요. 유지가 굉장히 고급 기름이에요. 좀 비싸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 유통 데는 저급 초콜릿은 그거 안 씁니다. 안 쓰고 네. 인공 경화로 네. 코코아 버터하고 물성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쓴 그런 가짜 버터를 써요. 이제 업계에서는 대용 버터. 대형 버터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초콜릿 여기에 이제 또 뭐 설탕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종류의 유화제, 네. 뭐 향료, 뭐 이런 그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요. 이런 초콜릿은 서양에서는 진짜 초콜릿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초콜릿을 갖다가 준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 준 초콜릿, 저급 초콜릿의 뜻인데 말을 바꿔서 준 초콜릿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초콜릿, 뭐 발렌타인데이 때 뭐 선물로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런 준 초콜릿이고 이 준 초콜릿을 비스켓이나 뭐 쿠키 아니면 빵 아니면 캔디 이런 데 같이 묻혀서 입혀서 아니면 안에 집어넣어서 만든 이런 그 복합 제품이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초콜릿 가공품이에요. 요즘에는 떡에도 초콜릿을 발라서 만든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초콜릿 가공품인데 그런 거 다 좋은 초콜릿이 아닙니다. 준 초콜릿입니다. 그런 항산화로 오히려 유해성만 있고요. 첨가물이 유해성만 있고요. 그래서 초콜릿은 꼭 첨가물 쓰지 않고 쓰더라도 아주 극소수로 필요한 양만 적게 쓴 그런 초콜릿을 이제 서양 사람들이 리얼 초콜릿이라고 해요. 그게 진짜 초콜릿이라는 뜻이죠. 대개 코코아 성분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을 먹도록 그게 진짜 좋은 초콜릿이니까 그런 걸 권하는데 그런 초콜릿은 좀 쌉쌀한 맛이 좀 뜹니다. 그 쌉쌀한 맛이 좋은 거예요. 그 맛을 즐기시자고요. 그게 좋은 초콜릿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준 초콜릿하고 초콜릿 가공품은 이게 사실상 같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초콜릿 가공품은 그게 준 초콜릿에다가 다른 과자나 다른 식품을 같이 결합시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준 초콜릿은 이게 초콜릿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콜릿 자체. 그리고 거기에 뭐 과자, 빵, 뭐 비스킷, 떡 같은 거 같이 캔디 이런 거 같이 묻힌다든가 뭐 어떤 결합시켜서 만든 그런 거 있죠. 뭐 아주 길쭉한 비스켓에 11월 11일 날 아이들을 즐겨 먹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초콜릿 가공품입니다. 거기에 바른 것도 초콜릿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먹는 과자라고 할 수 있는 거 무슨 파이라고 있는 거죠. 빙그랗게 생긴 거. 그것도 대표적인 초콜릿 가공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코아 버터가 이제 비싸니까 코코아 비터를 빼고 다른 걸 넣기 시작한 싸구려 거죠. 싸구려 저급 유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설탕 넣고 이제 한 것을 이제 우리가 준 초콜릿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가님 그 인터뷰 쭉 하면서 결국엔 천연이 비싸니까 천연과 비슷한 맛을 내려고 합성 첨가물을 쓰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진짜 너무 비싸니까 가짜를 먹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그 이제 벌써 꽤 됐죠 벌써 그 이제
광부들이 광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갇히면서 이제 생존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 예. 네, 그때 이제 그분들이 커피믹스를 먹으면서 버텼다. 그래서 이제 커피믹스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그 기사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럼 위기 상황이 오면은 네. 식량이 다 떨어졌다. 네.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생명을 연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에너지원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먹어야죠. 커피믹스. 그거 사실 고에너지 식품이에요. 설탕이 무척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설탕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름도 그 유지잖아요. 네. 고에너지 식품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때는 먹어야지.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아, 인스턴트 라면 가져가서 먹어야지. 그치, 먹어야지. 예. 먹어야지. 아, 먹을 거예요? 먹어야지. 아, 그런 때는 예외죠. 근데 평상시에 늘 인스턴트 라면 먹는다? 큰일 날 일이죠. 커피? 아니 생명, 사람을 살린 식품이야. 나 이거 먹을래. 계속 그거 먹어요? 커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커피믹스 네. 얘기? 네, 네. 그것도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커피믹스 네. 보시면은. 네. 커피, 설탕, 크리머. 그죠? 네.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인데 네. 동결건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커피 들어있는 영양분 거의 그대로 서로 있어요. 비록 인스턴트 제품이긴 하지만은 그 커피 괜찮아요. 항산화력도 있어요. 괜찮아요. 좋은데 문제는 설탕입니다. 정제설탕이죠. 그리고 설탕보다 더 나쁜 게 사실은 크리머. 크리머가 첨가물로 만든 가짜 크리머예요. 가짜 기름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 우유 없어요. 그거 우유를 연상하시면 큰 오해예요. 우유 맛을 내는 거네요. 우유 맛을 내고 우유 모양만 주는 거죠. 우유의 그 분유. 네. 분유 효과만 줄 뿐이에요. 영양은 없고 네. 해로운 점만 있는 그런 그 커피 크리머 그게 저는 제일 나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커피 믹스도 사실은 거기에 이제 커피는 인스턴트도 좋다 이거예요. 네. 거기에 설탕 비정설탕 쓰고 네. 크리머도 진짜 우유로 만든 크리머 쓰고 그렇게만 커피 믹스라면 아 좋죠. 그렇게 만든 커피라면 그냥 커피라면 사실은 블랙으로 마시는 게 진짜 좋죠. 커피 맛을 아는 사람 되게 블랙으로 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 써서 못 드시겠다면 비정제당으로다 단맛을 좀 가미하자는 말씀.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네. 한 가지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정 네. 설탕도 그렇고 이제 아까 조천도 말씀드린 그 비정제 액당도 그렇고 네. 좋은 비정제 당이라고 해서 좋은 당이라고 해서 그냥 밥 먹는 식으로 마구 퍼 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어디까지나 가공한 거기 때문에 네. 자연의 미량염들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상당량 손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설탕 대용으로 아니면 물엿이나 액상과당 대신에 조청 쓰는 정도로 이렇게 이용하자는 얘기지 좋은 당이라서 마구 그렇게 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제 커피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위 업체가 1위 업체를 한번 이제 저격을 했다고 했나? 그 이제 카제인 나트륨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 카제인 나트륨에 대해 아시나요? 혹시? 예, 그것도 번지수가 네. 지금 잘못된 막 셀링 포인트죠. 네, 네. 예, 사실은 후발업체가 네. 따로잡기 위해서 쓴 전략인데 이제 크리머에 보면은 이제 카제인 성분이 좀 들어가요. 카제인이 물론 우유에 단백질 네. 성분이지만 그거 우리 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단백질이거든요. 오히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크리머에는 카제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안정제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 특히 이제 모짜렐라치 같은 치즈 늘어나는 물성도 주고 그런데 이 업체가 이제 대개 이제 기존의 커피 크리머에는 카제인 나트륨을 썼어요. 네. 카제인 나트륨. 네. 카제인 나트륨은 합성 첨가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게 합성 물질이에요. 네. 카제인에다 나트륨 성분을 결합시켜서 화학적으로 만든 거니까. 근데 이 카제인 나트륨은 그렇게 해롭지는 않은 거예요. 나트륨만 조금 더 첨가됐을 뿐이에요. 네. 그냥 카제인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카제인 나트륨 대신에 그냥 카제인만 쓴 거예요. 나트륨을 뺀 거고. 나트륨 빼고. 아. 카제인 나트륨 우리는 안 썼다라고 떠들어댄 거예요. 썼고. 실제로 더 나쁜 거는 거기에 유화제, 색소, 뭐 산도절제 이런 것들이 나쁜 건데 다른 정제가군요 이게 나쁜 건데 네. 설탕 이게 나쁜 건데 그런 걸 그대로 똑같이 쓰면서 카제인 나트륨만 빼고 카제인으로 대신 떠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 눈가리고 암호하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상 큰 그건 그렇죠. 없는 거네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소비자들한테는 예, 카제인 나트륨 대신에 카제인으로 바꿨는데 네. 거의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홍보를 위한 그렇습니다. 네, 그냥 예. 감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네, 감자. 감자가 이제 사과보다 비타민 C가 많다고. 예. 네. 감자는 이제 아주 좋은 식품이죠. 네. 뿌리 채소고 대표적인 자연 식품이고 네. 특히 이제 영양분이 무척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네. 비타민 C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과일 중에 이제 비타민 C 하면 사과 같은 걸 넣잖아요. 네. 신맛 나는 거. 근데 비타민 C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자에 비타민 C가 사과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굉장히 좀 안정성이 높다고 그래요. 가열하고 그런 비타민 C가 이제 파손되고 그러는데 네. 감자 비타민 C는 내열성도 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비타민 C를 섭취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목에 티가 있습니다. 감자에. 뭔가 하면은 당지수가 좀 높아요. 당지수? 예, 당지수라는 이론을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아주 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분도 그렇고 당류도 그렇고 먹으면은 이제 혈당치가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네. 당지수로다가 그 반응하는 종도를 나타내요. 수치인데 지표인데 네. 당지수가 높은 식품일수록 혈당치가 빨리 올라가요. 빨리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고당지수 식품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식품을 오래 먹으면 그게 정제당이 다 당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대개 이제 탄수화물 식품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당지수가 높거든요. 인스턴트 식품도 당지수가 다 높고요. 이런 걸 네. 먹으면 혈당치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혈당치가 빨리 올라가면 아까 이제 고인슐린 혈증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자주 먹으면 고인슐린 혈증도 나타나는 거예요. 고인슐린 혈증 나타나는 건데 그런 그 고당지수 식품이 우리 몸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감자가 채소 중에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당지수가 높아요. 이게 하나의 옥의 T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핸디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방법에 따라서 네. 먹는 방법에 따라서 감자의 당지수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제대로 우리 몸은 이제 저당지수 식품, 단지수가 낮은 식품을 요구로 하는데 고단지수 식품 먹을 때는 다른 저당지수 식품과 같이 먹으면 아주 좋아요. 저당지수 식품이 대표적인 게 채소. 채소가 아주 좋습니다. 채소류가 대표적인 저단지수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먹을 때는 채소가 될 수 있으면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샐러드. 샐러드 채소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샐러드 요리하고 감자를 같이 드는 샐러드 감자 있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삶아서 그런 식으로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식초를 넣어주면 훨씬 더 좋아요. 식초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치즈를 넣어줘도 아주 좋아요. 치즈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입니다. 네. 치즈는 단백질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자 채소에 부족할 수 있는 그 단백질을 또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아주 좋은 감자 샐러드 치즈 제품. 거기에 식초를 넣은 제품. 이런 네. 제품이라면 아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식품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식이 하나 있는데 네. 익힌 감자는 온도에 따라서 당지수가 좀 다릅니다. 익혀서 삶을 수도 있고 뭐 구울 수도 있고 뜨거운 상태에서는 당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식히면 서서히 당지수가 내려가요. 네. 그래서 차가우면 당지수가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뜨거운 상태로 먹지 말고 차게 식혀서 먹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냉동시켰다가 녹여서 먹으면 그럼 당지수가 아주 낮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건 번거로우니까 네. 식혀서만 드셔도 아주 좋고요. 보통 이제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 우리 식상용으로 네.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고약한 어떤 사물이나 일 같은 걸 뜨거운 감자라 그러는데 이것도 어원이 이런 그 당지수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고구마 같은 것도 달잖아요. 예. 고구마는 당지수가 높지 않나요? 어떤가요? 고구마는 감자보다는 낮죠. 감자보다는 낮고 고구마는 채소긴 하지만 네. 일반 채소보다는 고구마 조금 높아요. 당류가 있기 때문에 단맛 나는 게 이제 당지수가 높은데 네. 그렇지만 거기에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감자보다는 훨씬 안전해요. 고구마는 당지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감자에 식초를 뿌려먹으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식초는 뭐 첨가물에 대한 우려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 예. 천연 식초. 천연 발효 식초는 첨가물 우려 안 해도 되죠. 아주 좋아요. 네. 응? 그 일반 식초는? 네. 이제 식초도 네. 또 이제 또 잘 또 라벨을 보셔야 돼요. 네. 라벨을 보셔야 되는데. 네. 식초에도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천연 발효 식초. 네. 두 번째는 그냥 발효 식초. 세 번째는 합성 식초. 네. 이제 합성 식초는 희석 식초라고도 그래요. 희석 처산이라고도 그래요. 이게 이제 세 가지예요. 천연 네. 발효 식초, 그냥 발효 식초, 합성 식초.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합성 식초예요. 합성 식초는 빙초산을 물로 희석한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해로운 거니까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절대 쓰면 안 되고 이제 발효 식초 중에서도 천연 발효 식초가 있고 그냥 발효 식초가 네. 있습니다. 그냥 발효 식초는 편의상 이제 양조 식초라고도 그러는데 네. 네. 발효를 하긴 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네. 천연 발효 식초는 그 발효 원료, 그게 이제 과일일 수도 있고 곡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다른 거 안 들어가요.
과일이나 곡류를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발효시켜요. 시간이 꽤 걸리죠. 네. 이게 바로 천연 발효 식초인데 이렇게 해서 만든 천연 발효 식초가 진짜 제일 좋은 식초예요. 될 수 있으면 식초 드시면 그 식초를 드셔야 돼요. 근데 양조 식초라고 하는 그냥 발효 식초는 거기에 종균을 접종을 해요. 네. 종균이 뭐냐? 발효 효율을 굉장히 높인 인위적으로 배양한 미생물입니다. 네. 그거는 발효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네. 그 효율은 높지만은 천연 발효 식초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식초가 아닌데 거기에는 반드시 또 들어가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주정이 들어가요. 주정이 알코올이잖아요. 네. 소주 원료로 쓰는 거. 네. 알코올을 발효시키면 식초가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냥 곡류나 과일을 100% 써서 발효시켜서 만들어야만 진짜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영양분들을 우리가 식초를 통해서 먹게 되는데 이런 그 양조 식초는 그 곡류나 과일은 안 넣든가 넣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넣어도 조금만 넣어요. 나머지는 다 주정으로. 그러면 발효도 안 되니 쉽고 값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는 영양분이 식초로서의 영양분이 없거나 아주 적어요. 그런 식초는 발효를 했긴 했지만은 좋은 식초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합성 식초보다는 낫지. 네. 그래서 라벨을 잘 보세요. 보셔가지고 과일 아니면 뭐 현미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원료만 써야지 거기에 무슨 주정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든가 종균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뭐 경우에 따라서 향료도 들어가요. 네. 향료라든가 이런 글자가 보이면은 이건 비록 발효식초이긴 하지만 좋은 식초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진짜 뭐 이렇게 진짜 너무 라벨을 잘 네. 보시면 돼요. 라벨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 라벨에 그러면은 적히는 거 적히지 않는 건 어떤 차이예요? 이제 원래는 사용한 원료들은 네. 다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첨가물들도 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편의상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질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확인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네. 그것도 이제 지금 앞으로 차츰차츰 공개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그게 이제 다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몰라요. 근데 지금 공개된 것만 우리가 살펴도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식품이 나쁜 식품을 판단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정보일 수 있어요. 거기. 그 이제 소세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제 소세지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가공식품 인식을 하지만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훈연으로 막 하고 창자에 고기 넣고 해가지고 만든 식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에서 만든 가공에서 하다 보니까 나쁘다는 인식이 있는데 예. 일단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유럽에서 만들던 그 소세지도 일단은 나쁜 건지 예. 그리고 만약에 그건 좋다면은 어떤 변화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건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그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유 제품이 발암물질이다. 네. 그런 얘기가 언론에 이제 대서특필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햄 소세지 고기가 그런 발암물질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첨가물 그게 발암물질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원래 소세지 나라 독일 같은 데 보면은 네. 제대로 만든 게 진짜 그 창자 네. 창자에다가 여러 이제 거기에 고기 같은 거를 넣어서 조면서 네. 그 만들어서 짜는 거 네. 이게 원래 소세지죠. 네. 그건 진짜 좋은 가공식품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만든 진짜 정통 소세지는 우리나라에서 참 드물어요. 네.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있고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전혀 그게 아니고 그 창자도 이제 진짜 그 식품으로서 이용되는 그 창자가 아니고 네. 그거 이제 모조 물질이죠. 모조 물질로 해서 근데 그 모조 물질은 그렇게 해로운 건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괜찮다고 보는데 같이 고기를 점여 넣을 때 거기에 이제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소세지에도 굉장히 식품 첨가물을 많이 쓰는 가공식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보존료로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가공육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요. 햄, 베이컨, 미트볼, 고기로 만든 가공식품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기는 보관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반드시 냉동시켜야 돼요. 그 유통도 이제 냉동 유통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소세지도 그렇고 햄도 그렇고 냉동 유통 안 시키죠? 네. 그냥 냉장 보관만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변하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꽤 오래돼요. 그 비결이 바로 그 보존료에 있는 겁니다.
아질산 나트륨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바뀌거든요. 네. 이 니트로사민이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이군 발암물질이거든요. 네. 이건 업계에서도 인정하는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이것도 발암물질일 뿐만 아니라 또 면역력까지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카라멜 색소처럼 암 발병률을 훨씬 더 높이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이 니트로사민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간 건강 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치매의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인슐린. 네. 인슐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인슐린 저항에 빠뜨리거든요. 이게 바로 또 대사증후군이에요. 이런 하여튼 온갖 질병, 암을 비롯해가지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니트로사민. 네. 그거를 만드는 원인 물질 아질산 나트륨.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육화공육 제품에는 약방의 감초같이 지금 네. 쓰고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감 제품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소세지를 먹으려면 햄도 그렇지만 네. 그렇다면 진짜 서양의 소세지 나라 독일 같은 데서 만드는 그런 전통 소세지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좋겠지만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질산 나트륨만은 없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질산 나트륨 쓰지 않고 만드는 제품도 일반 매장에도 있어요. 마트에도 네. 있긴 있는데 또 다른 첨가물들은 들어가요. 또 산도절제, 조미료 그런 거 들어가는데 진짜 그런 거 전혀 안 쓴 거는 역시 친환경식품 매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질산 나트륨이 이제 햄 소세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고기 가공육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가공육이 거기도 들어가고 네. 어육 가공표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진짜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꺼려지는데 네. 명란젓 같은 젓갈 있죠. 그런 데까지 들어가요. 그게 보존 역할을 하고 이게 보존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일석삼조의 물질이거든요. 네. 색깔을 아주 선명하게 유지시켜줘요. 원래 그 고기는 익히면은 색깔이 바래잖아요. 맞아요. 식감도 없어지고 네. 나빠지고. 네. 근데 아질산 나트륨은 그 선명한 그 색깔을 고기의 색깔을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또 조미료 역할까지 해줘요. 거친 맛을 없애줘요. 네. 그런 일석삼조의 물질이기 때문에 해로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네. 업계에서는 계속 그거를 고수하고 있는 거고 당국에서도 그걸 허가 취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고기 다 들어있겠네요. 가공 제품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 제품에는. 뭐 핫도그 같은 데까지 다 들어가요. 예를 들면 고기 만두 이런 데 들어가나요? 아, 그런 데는 안 들어가요. 만두 속에는 안 들어가요. 거기까지는 안 써요. 예, 그런 데는 안심하셔도 돼요. 네. 그 겉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색깔 보고 싶은 필요 있어요? 색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만두는 다 냉동시켜서 유통하잖아요. 그런 데는 굳이 보존료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던 감자도 이제 감자 튀김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예. 이제 튀긴 음식이 이제 위험하다. 튀김식. 이제 뭐 치킨 같은 것도 있죠. 예. 튀겨지면 왜 이 음식이 이제 위험해지는 건가요? 튀김식품이라는 게 뭡니까? 뜨거운 기름 안에서 조리한 거거든요. 네. 기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온입니다. 네. 암만 좋은 기름이라도 가열을 하면은 나쁜 기름이 돼요. 나빠지기 시작해요. 네. 그 안에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게 트랜스지방산. 아까 정제가공유지 얘기할 때, 인공경화할 때 얘기하신 거 그대로예요. 네. 벤조피렌, 과산화물, 활성화수소 이런 해로운 물질들이 마구 만들어져요. 그러면 튀김식품이 그런 해로운 물질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비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일으키고 네. 뭐 염증을 만들어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식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 그다음에 식생활 상식을 잘 아는 분들은 튀김식품 절대로 안 먹어요. 근데 사실 미용에 제일 좋은 게 튀김식품 먹지 않는 거예요. 뭐 노화를 방지한다고 뭐 가서 성형 수술하고 뭐 보톡스 주사 맞고 막 그러는 거 사실 아이 물론 도움이 되겠지.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튀김식부터 먹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튀김식이 제일 나빠요. 백해부익인가요? 그래서 비상식이가 된다면 먹어야죠. 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아 열량이 많군요. 그게 비상식 때는 좋은데 평소에는 그게 오히려 해로운 거죠. 그죠? 튀김식품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지방 고지방식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고지방식품이 칼로리는 높은데 현대인들 에너지 칼로리 섭취 너무 많아서 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절대로 또 튀김식품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감자튀김의 경우 이게 감자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감자를 뜨겁게 가열하면 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또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에요. 감자튀김에 특히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감자를 튀겨서 만든 포티토칩 네. 그것도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감자류를 튀긴 감자튀김이나 포테이토튀김은 유독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최대한 튀김식품을 좀 피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그래도 가끔 드셔야죠. 네. 또 드셔야 된다면은 대한 신선한 기름으로 낮은 온도에서 튀김식품을 선택하십시오. 시중에서 파는 튀김식품들은 거의 대부분 쓴 기름을 또 쓰고 또 쓰고 되게 이제 신선한 기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높은 온도에서 튀겨요. 그래야만 바삭바삭해져. 신식 촉감이 좋아져요. 네. 그리고 또 빨리 튀겨낼 수가 있고 170도 이상, 200도씩 가까운 그런 고온에서 튀기기 때문에 시중에서 파는 일반 튀김식품들 대표적인 치킨 같은 건 나쁜 게 바로 그거예요. 또 돈가스 같은 거. 네. 요새는 뭐 두부도 튀겨서 만든 유부 같은 거. 네. 그렇죠? 뭐 탕수육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튀기면 다 나빠지는 거군요. 예, 튀기면 나빠지는데 네. 특히 이제 고온에서 튀기는 감자튀김, 뭐 치킨, 뭐 돈가스 네, 이런 것들이 특히 또 해로운 물질이 많습니다. 그 감자칩 스낵도 있잖아요. 감자칩도 튀김식품이죠. 네. 물론 감자칩이 포테이토칩이에요. 그게 네, 포테이토칩이니까 네. 그것도 이제 하여튼 튀김식품이라는 점에서 나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릴라마이드 문제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감자칩, 포테이토칩이 만들 때 전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얇게 슬라이스 형태로 잘라서 네. 튀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감자는 잘라놓으면 금방 변색이 돼요. 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잘라가지고 바로 전처리를 하는데 그게 물속에 담궈놓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물속에도 뭐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냥 물이라 하더라도 네. 담궈놓는 과정에서 감자에 들어있는 그 영양분들이 이렇게 잘랐으니까 속속들이 다 밖으로 네. 우러나와요. 네. 그래서 진짜 귀중한 영양분들은 많이 손실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양적으로도 좀 불리하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감자칩은 그런 점에서도 권해드리고 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제 라면. 라면은 예. 이제 제가 라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런 댓글 달립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안성탄면만 먹고 장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라면을 몸에 나쁘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댓글 달리거든요. 특수한 경우죠. 그래요. 아직 예외 없는 규칙은 없어요. 만약에 그분께서 라면을 안 드시고 하셨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을 거예요. 네. 제가 확신해요. 라면은 왜 나쁜 건가요? 네. 라면의 유해성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첫째, 튀김식품이 그렇죠. 면발. 네, 면발 튀겼죠. 튀겨서 만들잖아요. 네. 튀김식품이 안고 있는 그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일반 튀김식품보다 조금 낮은 온도에서 튀기긴 해요. 네. 그렇지만 튀김식품이라는 식품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라면 국물. 네. 굉장히 짜죠. 왜 이렇게 짠가요? 소금을 많이 썼어요. 소금이 나트륨 성분이에요. 네. 아마 라면 한 그릇 먹으면 일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의 한 8, 90% 정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아서 탈이잖아요. 그렇죠? 나트륨 과잉 섭취한다는 점에서 나쁘고 세 번째, 첨가물들을 무척 많이 써요. 이 라면이라는 게 특히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게 첨가물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식품이다. 네. 그런 점에서 유해성 보고를 많이 하고요. 특히 뜨거운 상태에서 먹으니까 훨씬 더 흡수 속도가 빨라요. 우리 몸에서 유해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첨가물들을 많이 먹는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문제고 또 하나 끝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당지수. 인스턴트 식품들의 공통점이 당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조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고강도로 조리한 식품일수록 당지수가 올라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분들이 아주 끊어지기 쉬워요. 분해되기가 쉬워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빨리 분해될수록 당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인스턴트 식품들이 필연적으로 당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라면도 당지수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해요. 그런 의미에서 대사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거고 대사증후군이 라면 많이 먹는 사람이 되게 있잖아요. 그런 그 네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튀긴 그 면 차원에서 요즘 건면 제품이 나오잖아요. 건면, 생면 네.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인스턴트 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면이 아닌 만큼 좋은 건데 첨가물들 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나트륨 과잉. 그래서 면이 인스턴트 면이 아니라는 점만큼은 좋은데 네. 그런데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점에서 거의 뭐 50% 100%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라면도 인스턴트 라면도 일본에서 발명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처음에 일본인들이 이 인스턴트 라면을 무척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처음에 그 당시에 사망사고가 무척 많이 있었어요. 그 사망사고들 원인을 쭉 추적하다 보면 다 인스턴트 라면 탐닉자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돼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 여전히 라면 먹죠? 그 라면이 뭔가? 인스턴트 라면이 아니라는 사실. 네,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이른바 라면이라는 거 네. 그거 그 라면 집들 그 집에서 직접 만들어요. 면도 직접 만들고 네. 거기서
그 육수가 중요한데 네. 그 인사들 하면은 육수는 수프죠 수프. 네, 수프. 그 수프가 그 이제 식품첨가보다 범벅 아닙니까 조미료 향료 비롯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런 첨가물 넣지 않고 직접 그 집집마다 가서 고기 아니면 뼈로 다 우려서 만든 그 육수예요. 그 뼈로서 만든 육수에다가 면도 직접 고서 칼국수 만드는 식으로 만들어서 만든 그 이른바 라멘. 그거는 인스턴트 라면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웰빙 라면이라고 편의상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라면이 우리나라도 좀 있어요. 보면 잘 찾아보시면 그런 라면을 찾아서 이용하시는 거. 그게 저는 라면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이제 시중에 만든 포장된 인스타 라면 대신에 특히 이제 나쁜 게 컵라면입니다. 네. 용기라면. 네네. 용기라면 아주 더 나빠요. 그거. 왜요? 왜? 그거는 빨리 익혀야 되니까 네. 더 당류수가 훨씬 더 높아요. 아. 첨가물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나트륨도 그거 거기에 수프 다 넣으면 엄청나게 짜죠 그거. 네. 그런 점에서 라면도 우리가 얼마든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 이제 그냥 시중에 파는 라면을 그나마 건강한 게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라면을 많이 먹고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망사고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정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게 저는 김치가 살렸다고 생각해요. 아, 네. 일본 사람들은 라면 저기 라면 먹을 때 네. 다른 거 거의 안 먹어요. 라면 없는 먹어요? 그냥 피클만 아. 조금 이렇게 곁들여 먹는 정도예요. 거의 라면을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라면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대개 김치를 곁들여 먹잖아요. 네. 이 김치를 곁들여 먹는 게 그게 좋은 라면 설치 방법이에요. 이게 김치가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입니다. 네. 채소가 저당지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김치를 발효하면 당지수가 더 낮아져요. 네. 이게 김치가 라면의 당지수를 낮춰주고 그리고 첨가물들 많이 사용한 그 첨가물들의 유해성을 김치가 또 상당 부분 줄여줘요. 그래서 그 라면의 인산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그 유해성 그거를 김치라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김치하고 같이 먹었기 때문에 김치와 같이 먹으면 사망사고 일어날 정도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 식권을 볼 때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한 가지 우선 네. 꼭 구현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더 김치하고 같이 먹는 게 좋으냐? 이게 또 양지가 있으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네. 한 가지 또 역시 맹점이 하나 있어요. 라면이 굉장히 짜죠. 네. 또 김치는 어떻습니까? 짜죠. 김치도 짜죠. 그래서 짠 거를 두 개를 합쳐서 먹는다? 짠 맛이 더욱 두 배로 강해질 거 아닙니까? 나트륨 과잉 섭취 원인. 네. 이 측면에서 보면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치를 같이 곁들여 먹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진짜 김치의 그 좋은 점을 100% 살리기 위해서라면 최대한 라면을 싱겁게 끓이십시오. 수프를 조금만 넣으십시오. 네. 그리고 김치도 최대한 싱겁게 담그십시오. 이제 김치 중에도 싱거운 김치가 있죠. 네. 최대한 싱거운 김치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짠 맛이 없는 김치를 이용하시는 방법인데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정 어렵다면 네. 라면 끓이실 때 배추, 당근, 네. 무, 네. 양배추, 뭐 시금치 이런 채소를 넣고 같이 끓이시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프도 넣고 그래서 끓이시면 그건 인스턴트 받는 유해성을 걱정을 안 하실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라면 스프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바뀌는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조미료가 이게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핵산 조미료 정도의 예. 그건 예, 왜 바뀐 예. 거고 어떤 건가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조미료 얘기인데 네. 원래 이제 인스턴트 라면에 사용하는 조미료가 MSG라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공 조미료죠. 그걸 무척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많았죠. 네. 라면 MSG 쓰지 마라. 네.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제 MSG 무첨가라고 네, 맞아요. 있었죠. 예, 예. 근데 그게 MSG 무첨가 제품에 사실 MSG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대신 쓰는 게 MSG는 아미노산 계조미료거든요. 네. 근데 핵산 계조미료라고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뉴클레오티드 계통의 네. 이제 조미료인데 네. 이거는 MSG가 아니니까 네. 대신 그걸 쓰는 거예요. 유해성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것도 인공 조미료이기 때문에 그걸 써가지고 MSG 무첨가라고 쓴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네. 그 요즘에는 라면에 이제 MSG 안 쓴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물론 네. 어떤 제품에는 제품에 따라서 MSG 버젓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제품에는 MSG 안 쓰는 걸로 되어 네. 있어요. 네. 핵산 계조미료가 대신 들어가요. 그렇게 바뀐 거지 네. 그 엄밀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제 MSG가 나쁜 거냐 이것도 아직 좀 뭐 사람마다 좀 그것도 이제 논란이 많죠. 네, 작가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당연히 해롭습니다. 그 MSG가 해롭지 않다는 것도 사실
이제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네. MSG 해롭지 않다고 그렇게 논문들도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논문을 발표한 학자들이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네.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대개 그 연구비를 네. 식품업계로부터 조달받아요. 식품업계로부터 연구비 조달받고 식품업계의 이익에 반하는 연구물과 발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MSG 유해성 판단할 때는 정말 이 발표를 이 연구라고 발표한 학자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이 학자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양심적인 학자냐. 네. 연구비를 어떻게 조달했느냐. 그러니까 연구비를 업계로부터 조달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한 그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자들이 어떠한 발표를 하는지. MSG의 유해성 보고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나와요. 매년 나와요. 매년 나와요.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올 거예요. 계속 네. 나올 거예요. 근데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개 보면은 풍공학자 아니면 화학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MSG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MSG 성분이 자연식품도 들어있거든요. 네. 쉽게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멸치에 들어있죠. 네. 다시마에 들어있죠. 네. 버섯에 들어있죠. 네. 이런 식품 MSG 들어있어요. 그 얼마나 좋은 식품입니까? 네. 그럼 먹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그 MSG 먹는데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조미료로만 MSG도 똑같은 거다. 네. 화학적인 측면, 식품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존재 형태가 다르다는 사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MSG는 복합체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다른 식품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단백질, 지방, 그런 그 뭐 섬유질, 네. 뭐 미네랄, 뭐 비타민 그런 거하고 결합된 복합체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아미노산 성분, 그러한 글루타민산 성분, 글루타민산 성분은 우리 몸에서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든 조미료인 MSG 성분은 순수한 MSG예요. 단일 물질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식품 성분 없어요. 그런 거는 유리된 형태의 글루타민산이에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 중에 글루타민산 농도를 20배 내지 40배. 네. 확 올려버려요. 신경계로 손상해요. 신경계. 그래서 MSG가 신경독성 물질이에요. 신분공학자, 화학자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네. 신경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신경과학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신경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 MSG 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MSG 해롭습니다. 당장 먹으면 민감한 사람은 당장 MSG 들어가는 거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늘상 먹어왔기 때문에 이미 무뎌져가지고 네. 표시가 안 날 뿐이지 몸속에서는 여러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노출되냐 안 되느냐. 민감한 사람에 따라서 민감한 사람은 노출되고 네.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노출이 안 되고 그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이제 물입니다. 물. 그 이제 물 일단은 그 작가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편의점만 가더라도 생수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골라 드세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당연히 골라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러면 이제 그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라벨을 잘 봐야죠. 라벨 어떤 라벨을 봐야 되나요? 이제 생수가 될 수 있으면 천연 광채수를 드셔야 됩니다. 천연 광채수. 네. 천연 광채수가 아닌 생수가 있어요. 네. 라벨을 잘 보시면은 천연 광채수라는 표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영문자로다가 네. 미네랄 워터라고 표시한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미네랄 워터라고 표기한 게 있고 네.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표기한 게 있어요. 이게 내추럴자가 있는 게 천연 광채수입니다. 반드시 내추럴자를 확인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냥 미네랄 워터만 표기되어 있던가 아니면 아예 그런 표기가 없던가 그건 천연 광채수가 아닙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생수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살균을 하거든요. 반드시 살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유통을 시킬 수 있으니까. 살균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외선 살균이 하나 있고 네. 오존 살균이 하나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이 가장 안전한 살균법이에요. 네. 자외선으로 살균을 했으면 그게 천연 광채수예요. 그래서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오존 살균을 했으면 오존이 이제 그게 첨가물로 허가가 돼 있거든요. 네. 오존이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네. 그게 오존으로 살균하면 살균하는 과정에서 까딱 관리를 잘못하면 브롬산염이라는 발암 의심 물질이 만들어져요. 가끔 시중에서 생수에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라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네. 그게 바로 오존수 살균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천연광채수 즉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는 표기가 있는 걸 선택하시되 네. 다만 한 가지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해양 심출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서쪽에 성군대에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그건 다 천연광채수예요. 그거는 저 오존 살균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내추럴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해양 심출수만은 그런데 일반 생수들은 다 꼭 내추럴자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라벨에서 내추럴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물에도 성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미네랄 성분. 예, 그 미네랄 성분이 네. 당연히 있죠. 지하수잖아요. 네네네. 네, 지하수니까 그 미네랄 성분이 다 있어요. 근데 미네랄은 지하수에 따라서 물론 이제 뭐 약수 같은 거, 그러니까 유명한 약수 같은 데는 미네랄이 많죠.
그런데 그냥 생수는 지하수니까 다. 네. 그런데 다 기본적으로 미네랄이 있어요. 그 미네랄 함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조금씩 차이만 있을 정도지. 네, 네. 그거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내추럴을 확인해라. 예. 네. 네, 작가님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잠깐 책도 보고 영상을 보면은 가공식품이 다 나쁜 건가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가공식품 문제를 이제 많이 이제 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가공식품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가공식품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 나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해로운 물질, 식품 첨가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쓰지 않고 만든 가공식품은 좋은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 현대 기호식품입니다. 네. 앞으로 가공식품의 장점을 잘 살려서 잘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식품 첨가물 범벅인 정크푸드성 가공식품은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첨가물이 나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가공식품에 많이 첨가물이 들어가는 거고. 예, 가공식품에 물론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가공식품 많아요. 그건 네, 좋은 거예요. 네, 네. 거기는 원료도 좋은 원료를 써요. 근데 첨가물 쓰는 이유가 거기 사용하는 원료가 주원료가 나쁜 거기 때문에요. 정체불명의 수입 원료들, 수입 밀가루, 수입 쌀, 오래된 수입 쌀, 뭐 수입 채소, 아주 오래된 수입 채소. 정체불명의 먼 미국에 수입된 채소 이런 것들은 맛도 다 없어지고 색깔도 이상하게 변했고 네. 향미도 거의 없고 막 그리고 뭐 영양분도 뭐 상당 부분 파손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완해야 되니까 첨가물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가공식품들 사실은 굉장히 나쁜 식품인데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죠. 네. 그런 가공식품을 우리가 경계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바나나맛 우유 말씀드릴 때도 이제 그 색소를 뺐는데도 그 제품이 실패를 했단 말이죠. 예. 작가님께서 어쨌거나 사람들의 식생활 문화를 바꾸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바꾸기에 그만큼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런 예. 상황 속에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이제 가공식품 시장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네. 소비자들도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돼요. 소비자들이 이제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식품 매장에서 네.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가공식품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 네. 선택하기 전에 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일 먼저 아마 맛을 생각할걸요? 네. 맛, 그 다음에 외관, 네. 색깔, 네. 그 다음에 가격. 그쵸. 뭐 이런 거 아닐까?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네. 안전입니다. 안전? 네. 안전. 식품이 안만지가 맛있고 먹음직스럽고 싸움 싸면 뭐예요.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식품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했는데 안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 네.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식품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은 신선해요. 신선하고 영양분도 풍부해요. 네. 안전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그 원칙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행동한다면은 가공식품, 나쁜 가공식품이 발 누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적극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돼요. 소비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맛있고 값싸고 이쁘고 그것만 골라서 사 먹으면 그게 그대로 업계에 전달돼요. 업체들이야 뭐 소비자들이 그런 걸 선택해서 사니까 거기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방부제 써가지고 소시지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잘 사가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설탕 범벅인 과자, 빵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가짜 가공식품, 가짜 가공우유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펴서 라벨 잘 보면서 필요한 것만 자기의 선택 기준에 맞는 것만 골라서 맞는 그런 선택 구매를 한다면은 네. 그게 금방 전달이 돼요. 업체들한테. 업체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도록 제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식품 회사들이 맘먹고 연구를 한다면 제품 개발을 한다면 식품 첨가물 안 쓰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맛있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미료 꼭 써야 맛나는 거 아니에요. 향료 꼭 써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셰프, 네. 요리사의 요리 속에 조미료 향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만드는 음식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방법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 속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색깔 예쁘게 내자고요. 빨간 색깔 내자고요. 빨간 과일, 빨간 채소 얼마나 많아요. 그죠? 파란 색깔 떼자고요. 채소 가지고 얼마든지 낼 수 있고 맛있게 내자고요. 자연식품 속에 그 맛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안전하게 식품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소비자들이 적극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식품업계를 리드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제 이 식생활이
참 중요한데요. 그죠? 일단 식생활이 잘못되면 이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현대병이라고 그래요. 이제 예전에 성인병이라고 그랬던 건데 요즘은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암이죠. 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중풍, 심장병.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식생활 잘못을 이래서 생기는 병에 다가 아니고 반쪽에 불과해요. 또 다른 반쪽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워요. 네. 그게 뭔가 바로 정신건까지 지나는 사실. 특히 아이들에게 성격, 심리, 정서,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게 요즘에 심리 영양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발표되는 내용입니다. 먹는 게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그 정신과 의원이 굉장히 성업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쁜 가공식품이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안에 들은 나쁜 물질이 그 문제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식생활만 잘해도 네. 가공식품 문화만 잘 이끌어가면서 식생활 환경만 잘 바꾸고 가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명랑하고 밝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사회 안녕을 위해서도 우리가 식생활 문제만큼은 꼭 관심을 기울이고 소비자들이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 일단 소비자들이 깨어 있어야만 시장이 안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반시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